손님 오면 이렇게 먹지 뭐. 와. 근데 시원하다 달달하고. 네, 시원하네요. 이게 술 이름이 뭔데? 그거 저거 진흥 곰베이고. 곰베이고. 근데 그저께가 섭이 왔을 때는 그냥 혼자 그냥 치킨에다가 그냥 그렇게 시켜 먹고 말았지. 설마 좋았다고 이렇게. 그럼 그래도 네 멀리서 왔는데. 와,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 왔는데. 설마 이게 최후의 만찬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도 약간 잘 먹어놔야지. 네? 왜 그러세요? 근데 이게 머리 보니까 어때? 제가 원래 변사실을 잡고 그래서 뭐 여자 앞에서는 그래 뭐 모자를 쓰면서 좀 꾸밀 줄 아는 남자입니다. 야, 여러분도 이제 좀 잘 먹고 이제 또 일해야죠. 골고루 많이 먹고. 김치가 살아있네요. 김치가? 예. 네. 그래도 야 경상도라 이게 좀 약간 이제 좀 입맛이 틀리지 않나? 같아? 경상도요? 경상도는 약간 짜고 좋아하죠. 그지? 네. 좀 맞아. 우리 집은 좀 싱거워. 싱거워요? 아 우리 문어 그래 백. 와! 충칠 또 백. 와! 천국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몇 개? 천국에. 천국에 아니야. 천국에 터졌습니다 형님. 아 그래? 와! 아까 뭐 누가 간 문어가 그렇게 했나? 아까 누구 아이디가 뭐였지? 천국에 맞습니다 형님. 아 철국에네 철국. 와 감사합니다. 충신의 길이? 충신의 길이 형님. 내 방송 또 충신이거든. 아 뭐 오늘만 어떻게 그래도 씨발 우리가 원래 여자들이랑 같이 겸상을 안 해. 뭐 아무래도 좀 미령이를 옆에 안 차라 그래서 얘들아 그런 의미야? 어? 문어라? 죄송합니다. 나 그렇잖아. 그건 아닌가 보네. 네? 3이랑? 아, 어찌가래선 겸상을 안 하는데. 그래도 3이랑 할 게 어딨냐, 이렇게 밥상 쇠. 여자는 겸상을 안 합니다. 그치? 네. 어? 밥 같이 먹으면 때려주고, 돈 날라 그러면 돈 대신 주먹 날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맞지, 야? 그렇죠. 그럼 너, 네 여자친구한테도 그래? 그렇죠. 절대로 저에게 이제, 제 눈을 못 쳐다보게 하죠. 만약에 뭐, 내 눈을 쳐다본다. 그럼 바로 눈가를 찢어버리고, 예? 뭐, 돈 달라 그런다. 돈 대신 제 주먹이 날아가고. 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 방송에서는 인마 막 존나 막 그 앞에서 하고, 뒤에 방송 끄고는 이제, 뭐, 샤넬 백 사주고, 뭐, 그럴 거야, 안 그러냐? 형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 지킬 건 지킵니다. 연어가 참 맛있네요. 연어 여기가 기가 막혀. 그치? 네. 딱 비비지도 않고. 항상 집에 가면, 이제 끝나면, 이제 뭐, 장애인처럼 뭐 밥을 먹고 뭐 이 새끼 좀 저급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방송 끝나면 뭐 회, 뭐 진수성찬, 뭐 이런 뭐 가정부들 뭐 이런 사람 많이 해줍니다. 뭐 이런 거 자주 먹습니다. 가정부들 뭐 있겠지 뭐. 야 근데 내가 예전에 딱 보면서 네 막 예전에 여자친구 막 부산에 있을 때 네. 많이 막 이제 막 3일 안 한다 뭐 한다 이제 그럴 때 있잖아. 네. 난 진짜 너를 침심으로 존경했어. 진짜. 와, 저게 진정한 상남자구나. 와. 형님, 저랑 통하신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야, 나도 이제 그래서 좀 여자친구를 만날 때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좀 만들려고 했는데, 아우, 야, 나는 잘 안 되더라. 응? 아, 진짜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여자친구한테 철구처럼 그렇게 씨바 상남자처럼 이러는 사람이 진짜 없어. 대단한 거야. 그렇죠. 응? 형님, 그거를 지금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를 여자친구 동생한테만 그렇죠. 이렇게 잘 차렸는데 양심이 있지 씨발. 만약에 좀 뭔가 상이 좀 비릿하고 좀 맛이 없다 음식 맛이 그럼 진짜 상 한번 뒤집지 씨발 이게 음식이라고 만들어 왔냐고 하면서 와 근데 맛있게 잘 그럼 신경 잘 썼잖아 형님 마인드가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인마 아직 너만 하겠냐? 응? 좀 저한테는 하세요. 근데 좀 너무 약한 것 같아. 어? 너무 약한데요? 네. 야 미련아 좀 이거 상남자들끼리 먹고 한데 좀 요 좀 너무 좀 뭐 약하다. 아 첫잔이라서 거부감일까봐 조금만 해줬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 비용을 줘봐. 말이 많아. 의원님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됩니까? 어 괜찮아 이제 편하게 얘기해. 둘이 생긴 게 너무 다르신 동시에 생각나세요. 아니죠. 아니지. 아니죠. 너무 다르신데요. 자세히 보면 좀 닮았어. 미령 씨 너무 예쁘시네요. 미령 씨. 아니 패드로 하는 게 아니라요. 궁금해서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저희 아까 술 먹으면 얼굴 진짜 빨개진 스타일 아시죠? 한 잔 먹어도 빨개지고 뭔가 예. 씨발 술 꼴고 그런 거 아니지? 예, 형님 저도 장난감이다! 야 근데 이게 가짓수는 많은데 손이 가는 게 별로 없어? 딱 뭔가 딱 임팩트 있고 그런 게 없다 조금. 오빠 맨날 엄마 고기만 먹는다 그래서 엄마가 좀 남들 보기만 이게 좀 화려하고 하지 이거? 응? 안 그래? 응? 별로 먹을 게 없네요. 그지? 네,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이거 스테이크 한 박스테. 이런 도시락 그 오븐 그 삼각. 아니야. 그럼 뭔데? 한번 먹어봐. 이거 진짜 저기 장인이 만든 삼박이야. 장인은 그냥 걔도 이제 좀 방송 좀 몇 번 나오더니만 자꾸 드립칠라 그러네. 아 진짜. 어? 드셔보세요. 응? 술 한번 먹어봐라 맛이 어떤가. 응?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그 장인이 그랬나. 어때? 맛이 다르네요. 확실히. 확실히. 와. 일부러 엄마 거기까지 사와봤고. 그래 도시락 그 스테이크랑은 완전 차원이 틀리네. 야 근데. 우리 같은 상남자들 먹기에 이제 이런 뭐 무슨 사부사부 이런 건 정말 아니다. 근데 엄마가 응? 선택했어. 야 사부사부는 씨발 그냥 막말로 김치년들 먹는 음식 아니냐 막말로. 어? 아니 진짜로. 형들의 한마디가 싱금 오글입니다. 와 정말 언벌리버블.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하셨어요. 여자 가신 애들이나 이렇게 살살 하나 당겨 먹 이렇게 담갔다가 뭐 좀 해서 익으면 이렇게 빼먹으면서 어? 약간 내가 봤을 때 정체성 없는 음식이야. 와.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좀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와. 다음부터 이런 거 진짜 좀 알아라. 진짜. 형님 딱 이렇게 차려보니까 저 방송국 같아요. 진짜 방송국? 네. 진짜 방송국 같아요. 그래. 막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면은 다 틀려.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가면 오 저 사람 이렇게 방송하네 하면서 막 보고 배울 점들이 막 있지 그지?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새끼 눈 풀리게 벌써 술 취했냐? 아. 자 죄송합니다. 이 새끼들아 벌써 눈동자가 막 벌써 아 초점이 안 잡히고 하는 네, 제가 이런 말은 들은 게 싫지마 제가 좀 술 잘 먹습니다. 그래? 네. 야 일단 술 좀 일단 좀 더 달달하게 한 잔 말아봐.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응?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우리 초콜릿도 고맙고 많이 먹어. 배고플 할 텐데. 아주 맛있네요. 형님 원래 술을 한 번도 꾼 적이 없어요? 근데 있지. 이게 술에는 장사가 없어서 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한 잔 이렇게 먹고 하면은 안 취하는데 막 폭탄주 막 세려 먹던가 그거는 원래 장사 없는 거야. 진짜요? 그럼. 그래서 내가 조금 취하고 그런 적은 있지. 근데 우리 막 술 먹고 실수하고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절대 없지 진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와서 좀 정신없이 이제 쓱 지나갔다. 응?
그렇네요. 약간 이제 좀 약간 도깨비 시장 마냥. 근데 원래 그래도 우리 둘이 오늘 처음 봤잖아. 네. 처음 봐갖고 그래도 이 정도 하고 했으면은 네. 괜찮은 거야. 네. 이제 또 이렇게 또 서로 또 잘 알고 해갖고 다음에는 이제 언제든지 말해. 형 인천 바로 갈 테니까. 아 형님 어? 감사합니다. 진짜. 와. 영 좀 우리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 요거 좀 일단 한잔 먹어보고 어, 한잔 짜놨지. 좀 독특할지도 몰라. 뭐 레몬에다가 이렇게 뭐 해서 이제 돼 있는데. 독특하죠? 아주 아주 맛있었습니다. 아. 아주 와 형님 죽이시는데요? 와 정도는 돼야지. 어 이 정도는 좀 돼야 이제 조금 이제 신맛 같구만. 와 이거 그냥. 살아있는데! 와우! 와.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인천에만 있다가 이제 부산 다시 안 내려가냐? 원래, 인천은 이제, 어? 부산에 인천에 올라오고 생각을 한 게, 내일 아침부터 때문에. 그치, 그게 인천 사니까. 역시 근데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좀 개념이 없는 게 있어요. 확실히 내가 약이지. 바로 주먹이 약이죠. 아 근데 진짜 혹시 뭐 아, 진짜 때린 적도 있어? 예? 어? 진짜 저는 때린 적도 있어? 한 번씩 때리죠. 아우 얘 연습하고 있는데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 한 20살이야. 아 근데 그래도 물론 얼굴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아 난 페북 친구 돼 있어서 얼굴 좀 봤다. 응? 그래도 이쁘다 하던데 그 때릴 때가 있나? 때릴 때가 많죠. 다리, 허벅다리, 뭐 면상 뭐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형님. 아 근데 이 새끼 진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뭔가 좀 똘끼가 있어갖고 이 새끼 아 얘가 좀 약간 장애인이야. 예? 어? 분모 조절 장애가 있어. 진짜로. 아니, 어, 아니 오늘 보니까 이 새끼 진짜야. 미련치 어? 앞에서 자제합시다. 그래? 형님 뭐 야 그럼 야 미련아 네가 좀 솔직히 얘기해봐. 진짜 냉정하게 얘 딱 이제 이렇게 딱 봤어. 좀 얘는 아프다 방송을 아예 모르거든. 네. 딱 얘 좀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좀 어땠어? 첫인상이? 그냥 뭐. 아, 어차피 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BJ고. 아니, 얼굴로 딱 봤을 때. 딱 이제 실물은 틀리잖아. 아, 그냥 귀엽게 생겼다. 제가 바로 그런 남자입니다. 예. 제 형님이, 형님이 만약에 저랑 흔들이 나간다. 일단, 여자들이 저를 쳐다보겠죠? 왜냐면 형님 좀 죄송할. 괜찮아. 약간 노안이세요. 약간. 야, 나도 아직까지 그제 가면 20대 후반으로 보는데. 어, 네, 어디가서 그런 말 하신 거 같아. 어, 그래? 예. 그래? 너 일단 차 타고 인천 갈 때, 데리고 가라. 응? 데리고 가. 귀엽다고 생기고, 이제 뭐 하면 뭐 마음에 있단 소리 아니야? 응? 데리고 가. 뭐 우리나라도 일부 다 처제 가야 돼. 예? 일부 다 처제. 그게 뭡니까? 남자 한 명이 이제 부인을 여러 명 거느릴 수 있는 거. 와, 응? 좋은데요? 그치, 원래 그래야 돼. 그렇죠. 뭔가, 좀 이런 말을, 그런 하긴 좀 그렇지만, 뭐, 동굴이 한 개는 재미없죠. 제가 좀 실수했나요? 아 괜찮아 괜찮아. 예. 뭐 무슨 뭐 이렇게 비유해서 이런 건데. 예 비유해서 그런 거 괜찮지. 아니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한쪽으로 그 네. 글로 비교를 한 게 아니지. 그렇죠. 와 와 대세는 대세는 뭔데? 대세는 모르겠어요. 대본 대세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대세야. 와, 감사합니다. 아, 일렬사게. 아, 감사드리고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그냥 고대 개방인데? 어, 그래도 뭐 이게 뭐 사부사부라고 해서 뭐 했는데. 야, 근데 이게 너무 크지 않냐?
와, 우리가? 좀 거기서 좀 잘라. 한번 사부사부 한번 먹어보자. 나 이거 집구석에서 사부사부 먹어보기 이게 처음인데. 만약에 내 여자친구 이렇게 했다. 바로 이거 면세가 날라갑니다. 너무 커. 알았어, 알았어. 이번만 그렇게 먹어줘. 좀 잘 좀 준비를 해. 얘 철구가 얘가 어떤 애인데. 얘가 거의 아프리카 3이라는 애가. 좀 풀어서 주세요. 어, 접시 이거. 겨자 좀 와잡이 풀어서. 맛이 좋네요. 어, 괜찮아, 그래도? 예. 형님은 그러면 일을 안 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냥 기분 좋다, 씨발. 왜 나는 왜 자꾸 거기다 연관져갖고 좀 그러는지. 아니, 그냥 애들이 채팅창에서 막 말을 많이 쓰고 하길래 몇 번 따라한 적은 있어. 근데 그걸 갖다 여러분들, 뭐 일배 수장이니 뭐하니 하면은 여러분들 그건 진짜 아니죠. 너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완전 내가 봤다 진성 일배충 같아, 너는. 응? 어? 인정하네. 예? 인정하네. 뭐요? 진성 일배충 같다니까 얘 그랬잖아. 응? 형님. 저 그런 쓰레기들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런 새끼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농담이 아니라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개념은 있습니다. 개념도 있고 옆에 개념도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진정한 상남자야. 내가 봤을 땐 약간 주자 같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방송에서나 이러지. 그리고 형님, 제가 뭐 맨날 이제 허세 이러는데, 제가 또 뭐, 비령시 앞이라고 뭐 그런 거 알겠지만, 제가 한 주먹 있습니다. 예? 진짜 뭐, 째려보면 뭐, 뭐, 근데 왜 그래요? 말하면서 바로 이제 아무튼 날아가고, 예? 나를 좀 무시한다. 그럼 바로 이제 뭐 양쪽 주먹 날아가면서 원투펀치 나가고, 그럼 이제 바로 게임 셋이에요. 예? 아유, 뭐 모르겠어. 아니 형님 진짜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예? 아, 뭐 좀 더 업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와! 누구야? 철고 철자고 지코? 지코. 와! 지코야. 아우, 또 뵙게 고마워. 그렇게 감사. 한잔하자. 이거 별로 알코올이 약한 것 같은데, 별로? 약해? 네. 어우, 난 좀 센데? 뭐, 저 상담자는 이런 거 원했던지, 뭐. 저 원액으로 먹어야 돼, 너는? 안 돼. 그렇죠. 왜냐면, 약하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뭐, 뉴스 아닌가요? 일단 시작이니까. 어우, 진짜, 야, 엄마. 별거 아니네. 독한데, 이 새끼가. 독한데. 뭐, 이 정도는, 뭐, 저로서는 뭐, 음료수죠. 예. 어떻게 이렇게 불러보세요? 절대 아닙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잔, 그 다음에 아침밥 먹으면서 한 잔, 화장실 가서 한 잔, 딸치고 한 잔, 자면서 한 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진짜 술 잘 드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정도는 뭐, 음료수죠? 어때? 첫 잔이 맛있어요? 두 번째 게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드럽 좀 하고요. 첫 잔이 좀 약하고 두 번째도 약하는데 맛이 첫 잔이 뭐, 크랜베리고 두 번째 잔이 레몬이거든요. 네. 어떤 게 입에 맞았어요? 두 번째 잔이 입맛이 맞네요. 좀 세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아주 좋네요. 거기 내 아, 감기 걸려가지고 아주 좋네요, 형님. 예. 천천히 마셔. 예. 선생님, 야무지게 잡고 왔다. 예? 선생님, 야무지게 잡고 왔다. 선생님 아니죠, 형님. 저도 뭐, 나이가 있는 대로 먹었고, 저도 뭐, 이 정도는 뭐, 기본 아닙니까? 니가 이제 원래 27인가? 이제 27살 됩니다. 27이야? 네.
아니 뭘 자꾸 발신음이세요. 먹다가 얘들아 씨발 아유 그러니까요. 저런 새끼는 안 읽으면 돼. 응? 무시할 건 무시하고. 어디 나이 먹어서 씨발 음식 먹고. 아니 난 진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어떻게 막 여자애들 막 입고 하면은 그 중에서 막 씨발 술 먹다 말고 이렇게 상물리고 중간에서 막 팔씨름하는 새끼. 아 그거 좀 아니죠. 아, 그 중간에 씨발을 어떻게 그것도 힘자랑하겠다고 극혐이지 그치? 너 같은 경우에 어때? 제일 싫어. 그치? 와 진짜 극혐이야. 그쵸 극혐이죠. 진짜 극혐이죠. 그런 거 아닌데 씨발 남자가 뭐 무슨 딱 가오가 입고 있는데 무슨 씨발 팔씨름이야. 그렇죠. 그런데 근데 아까 전 있는 옷에 없는 옷에 다 잡으시던데요. 뭐? 네. 뭐 자기가 뭐 주먹 좀 쳤다. 허세가 아니라 그건 실화야. 실화입니까? 야, 너 옛날에 학교 다니고 할 때, 응? 동네에서 뭐 너 누가 뭐 어떻게 너 하나 어떻게 뭐 털끝이라도 건드렸어? 응? 아, 뭐 그런 얘기를. 하긴 그건 그렇다. 18세. 35이다 임마. 누군가 유영실에 쫓아가면서 이 시벌로 왜 쫓아가요? 하면서 바로 이제 주문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도 없었어. 그냥 딱 이제 동네에 있으면은 딱 직호 광호 동생이다. 응? 그런 거 많이 물어봤지. 지나가는데 그 왜 일진 언니들이 어? 너 광호 동생 아니야? 이랬지만 아니 뭐 씨발 했다가 그냥 그 뒤지나 그 삼대가 다 초상 나는 거야. 줄 초상 나는 거야. 만약에 진짜 직호 형님께서 뭐 이제 저 어떤 데 살았으면 거의 저랑 라이벌급이었네요. 맞죠? 넌 이 진작 이사 갔지, 새끼야. 아, 그랬습니까? 이름이 혹시 죄송한데 광호. 진짜 네 이름이 뭐 예준이? 죄송합니다. 아니야, 네 이름 들면 뭐 씨발 약간 이반강 나와 이 새끼면 예준이. 진짜 이거 아들한테 좀 한마디 하는 게 얼굴이랑 너무 배치가 됩니다. 나도 술 다 똑같이 먹고 있어, 얘들아. 아, 69개. 아, 이런 건 아니죠. 여자 앞에서 69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거 입가심으로 괜찮아? 어? 뭐, 이 정도야, 뭐, 콜 아닙니까? 뭐, 소주 네. 그런 것보다 이게 나? 아, 근데. 아싸리. 맨날 소주 먹으니까. 아니야, 그거까지만 하고, 딱 소주 갖고 와. 진짜? 이런 게, 은근히 막 이렇게, 혼합되고 그래서, 한 번에 훅 가, 이런 게. 근데 전에. 너무 빨리 마셔서 안 되겠다. 내가 저번에 내 저런 거, 이제, 씨발, 칵테일 같은 거 먹다가, 씨발, 어? 영정각 한번 나왔어, 얼마 전에. 이런 게 그냥 한 번에 훅 가. 그렇죠. 근데, 뭐, 훅 가는 사람들은 약간 약자고, 뭐, 우리 같은 상담자는 뭐, 이런 거 뭐, 빠뜨려 뭐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밥에 비벼 먹고. 안 그러신가요? 근데 너무 빨리 먹으니까 안 되겠다. 민영 씨, 저희는 일단은 뭐 술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정각이라니, 막 오늘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 그렇죠. 형이 막 아프리카에서 잘리고 하면은 형은 다시 너가 다 판 나갈 거야. 응?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순 없어. 네.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됩니까? 아, 괜찮겠구나. 형은 약간 딱 하는 행동들이 만약에 형님이 제 동생이었다. 그럼 벌써 대가리 한 대 때렸어요. 아, 진짜. 아, 왜? 응? 일단, 저, 이런 말 좀 드리면 됐어. 아, 괜찮아, 아, 알았어. 예. 이왕 한 거 해. 예. 해도 되나요? 아, 해도 돼. 이왕 한 거 해. 마무리 딱 줘. 일단, 이런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아,
하는 좀 짓거리들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내가? 예. 일단 뭐 이런 말 좀 들어도 되나요? 아, 해. 그쵸, 좀 조금 나이 가서 못하세요. 예? 이건 왜 여태 이렇게 많이 해놨어? 아, 이거 다 하는 거 계속하면 즐겨지거든요. 알았어, 안전하지. 예. 아, 뭐, 어, 여러분, 뭐 동생으로 봤을 때도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그래도 뭐 내가 우리 동생이 아니니까, 응? 안 그냥 막, 그래도 말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와! 그래, 우리 쟤 누구야? 철자고지? 또 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요즘 새벽이라 예. 이렇게 샤우팅하고 하면 안 돼. 예. 진짜로. 아, 여러분들,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예. 새벽 2시에 좀 이렇게 다 이제 아파트들 이제 다 자고 있는 이제 예.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야, 너도 일로 와서 한잔 해. 웬만하면 안 하는데. 된장찌개 밥 좀 드릴까요? 아, 술 네. 먹는데 무슨 밥이야? 아니, 너는 안 드셔가지고. 많이 먹었으니까 그냥, 뭐 그냥 딱 물어보는 말에나 대답하고 하지. 아, 그냥 네 의견 표출하지 말고. 아, 그냥 가서 그냥 술이나 더 마라. 말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로 이제 주문 날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하자. 여자가 집안에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무슨 술상 옆에서 무슨 된장찌개 뭐 무슨 뭐 지금 삼겹살에 뭐 무슨 고기 먹냐? 후식으로 씹어 뭐 찌개에다 밥 말아 먹게? 아, 이건 아니거든. 형님이 이제 제 인생의 롤모델이십니다. 와, 형님 하나하나 말씀하는 게 정말. 아, 우리는 와. 그런 거 집안에서 여자들이 막 말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말 대꾸 하고 뭐 하고 한 거 우리 못 봐. 와. 진짜 못 봐. 요즘 세상이 씨발 어떻게 돌아가길래 개탄한 세상이야. 당신 애들과 어떻게 씨발 또 날뛰고. 너희 새끼 너도 씨발 막 그 지혜 막 어떻게 막 밖에 다닐 때 핸드백 들고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응? 아, 형님. 그냥 방송에서만 존나 가우잡고 이거. 걔들 일단 저한테 털고 소리 못 하죠. 일단은 만약에 지혜가 아프다. 씨발 어디서 나 이게 인형이 돌아간다! 바로 이거 나가죠. 아픈데도? 아픈데도 그렇고, 막 배고프다 그러면, 인형이! 어디서 나한테 그러나! 바로 이거 나가죠. 아니, 그래, 나 아프고 배고프다는데, 그래도 그건 좀, 아프든 말든, 배고프든 말든, 돈이 필요하든 말든. 어차피 남자야, 이게, 그런 말을 한다는 자세가. 그게 바로 죄예요. 아우, 얘 나보다 더 진성이요. 네. 우와! 우리 철구 그만 먹어. 아, 애들이 봤을 때 너 좀 술 취한 걸로 보이나 봐. 아, 무리수다, 이제 좀. 방송에서 좀 무리수 드립 던지고 하는 네. 거는 좀, 근데 진짜 무리수지? 죄송합니다. 아, 약간 무리수인 것 같아. 야,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딱 옆에 와서 그냥 그래도 이제 좀 술이나 한 잔 먹고 좀 술이나 좀 같이 따라주고 그래 좀만 응? 어지간해서는 그래, 감상 안 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바 그냥 시청자들 그냥 이하고 해서 그냥 한번 먹어 괜찮지 철구야? 아 괜찮아 예 괜찮지 이것도 한잔 말아와. 한잔 말아와. 좀 말 좀 아껴라.
여자는 자고로 딱 말할 때 딱 이렇게 어? 오라버니나 이렇게 아버지나 이렇게 앞에서는 한번 말할 때 머릿속으로 아 이 말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하고 말해. 그냥 입에서 딱 나오는 대로 입에서 바로 이렇게 전달하지 말고. 알았지? 어? 요즘 조금 좀 떨어져 살고 하다 보니까. 와... 응? 어 한잔해? 한잔하자. 이렇게 또, 어? 아무튼 이렇게 좀 준비하거나 하느냐고. 어, 수고했어. 천천히 먹어라. 응? 여자가 뭐 이렇게 뭐 술 뭐 먹고 한다고 해서 막 들이키고 들이키고 그냥 어? 이렇게 남자들 이제 앞에서 술 먹을 때는 그냥 가볍게 뭐 술 한잔 해라 해도 살짝 이제 저는 술 못해요 하면서 이렇게 입만 살짝 축이는 거야. 응? 뭐 이렇게 해서 뭐 오라버니나 이렇게 술 먹고 하는 거 같이 뭐 이렇게 술 대작하면서 어? 같이 술 취하고 어 이렇게 뭐 분위기에 흥겨워져 가고 같이 취하고 어 그런 건 아니지. 예, 그렇죠. 예. 아. 와, 진수성찬이네요. 예. 여자는 자고도 음식을 잘해야 돼. 음식을. 진짜. 그렇죠. 음식을 잘하는 여자가 축복을 받은 여자죠. 진짜야. 그게 예. 뭐 다른 거 뭐 여자가 잘해야 될 게 이제 다 이제 세 가지가 있지. 음식 그리고 이제 살림 나머지 하나는 참아 그래도 친동생 앞에서 막 이렇게 또 좀 어? 아~ 그런 좀 생드립 하기 좀 그렇다. 알았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른 비유로 말하자면 다른 비유 따뿌니 어? 나는 이제 뭐죠? 그런 데가는 이제 뭐, 종류지 뭐.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좀 분위기 차리고 한 거 어떻게 그래 좀 괜찮았어? 와, 아주 좋아? 좋네요. 좋아? 네. 아주 좋은 부분이십니다. 그래도 19세 걸리고 해도 뭐 맞네. 지금 본방 시선자 아닙니까? 본방이지. 그럼 몇 명 보는 겁니까? 지금 모르죠. 하나 잡아. 이건 또 투표 결과가. 이런 건 뭐, 일수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냥들 아시죠? 예. 2만 천? 야, 19세 걸었는데도 2만 천을 봐. 지금 평일, 어? 그러니까 이게 또 바로 우리 철구야. 철구의 영향이야. 아프리카 씨바 아까 로이조구 지랄이고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구 얘가 최고지 진짜. 아닙니다. 아니야 대세는 철구야. 아닙니다. 철구를 씨발 거스리는 자 아프리카에서 못 살아남아. 아닙니다. 못 살아남아. 저입니다. 핑크럽과 감사합니다. 와 감미려 핑크럽이 있으신데요. 감미려? 나름 많아. 나름 많아. 지금 뭐 이렇게 이쁘게 생기셨는데 뭐 남자들이 막 낚아채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몰라 지금 남자친구는 진짜 없어. 진짜로. 남자친구 만날 시간이 어딨어? 어? 오빠 이렇게 방송하고 하는데 집에서 집 청소하고 이렇게 좀 밥상 차리고 손님 오면 어?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준비하고 따그리 그래야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아니 토요일 말고 뭐 해서 일요일 날은 저 이제 집에 가서 자라잉. 오빠 토요일 아니었어? 아니 아무튼 일요일이고 해서 집에 이제 누구 오기로 했으니까 너 있으면 불편하니까 좀 어디 좀 가 있어. 아니 왜 그러냐? 다 뭐 당연하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와 대단하십니다. 뭐 혹시 근데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미정씨를 뭐 때린 적 있으세요? 많이 맞았지. 많이 맞았지 진짜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성인 돼서는 이제 조금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 진짜.
방송에서 이제 좀 참아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심한 말은 못하고 있고 네. 뭐 어떻게 때렸다 어떻게 맞아갖고 어디를 네. 어떻게 좀 네. 수술을 한번 했다 이제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아, 이제 좀 너무 심합니다 형님. 좀 약간 파장이 있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이쁜 동생을 맞을 땐 맞아야지. 맞을 때 맞아야 된다. 아, 이것도 많이, 이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 이거 진짜 아니야. 다 누군지 이해하십니까? 어, 이해할게. 아, 형님 지금 컨셉이 너무 좀 심하게 가지. 거의 진짜, 거의 완전 상남자. 거의 상남자는 완전 베스트 오빠 상남자. 혹시, 이런 말 좀 드려도 되나요? 어, 해도 돼. 아, 이거 좀. 아, 해봐야 진짜 나 이해할게. 혹시 엄마를 때린 적 있어? 그건 이제 폐증하지. 아, 그러세요? 어, 이 새끼, 아니, 물어보는 거 보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적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씨발, 지가 그런 적 있으니까 괜히 나를 또 이래겠거니. 아, 아, 죄송합니다. 그건 진짜 폐증하지. 아, 그렇죠, 형님. 너무 베이스부 상남자긴데. 그건 상남자가 아니야. 그건 네. 진짜, 어? 어, 또라이인 거지. 미친놈이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좋네요, 확실히. 여러분, 드립이니까요, 여러분들. 드립이니까. 얘가 좀 약간 하드코어 해. 어? 어?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이게 여기 휴지. 아, 예, 예. 옆에 있죠. 아, 지금 괜찮습니다. 어, 휴지. 아, 괜찮습니다. 휴지 저기 있네. 이런 거 한잔 해야죠. 아, 맛이 좋네. 맛이 좋네. 맛이 좋아, 정말 맛이. 어디 가서 맨날 놀러 다니면서 이런 것만 어떻게 또 마시고 다녔냐? 어? 가끔 아니야, 놀러 가면 이렇게 사갖고 여자들끼리는 펜션에 가서도 사먹고. 소주 안 마시지 않아요? 뭐, 사실 그럴 수도 아니죠. 뭐? 주하씨가 그러신 거 아니죠? 그러신 거 안 됩니다. 주하기는. 네, 정말. 그건 뭐 상남자 뭐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짓 안 되는 거고. 근데 얘들아, 진짜로 내가 이렇게, 어, 얘 철부를 오늘 처음 봐갖고 이랬는데, 얘는 그냥 또라이야, 봤을 때. 어. 진짜로 뭐 이렇게 방송하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또라이 같아, 너는. 진짜 또라이야.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얘는 이제서 똘끼가 있으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어? 예. 그래야지 이제 애들이 이제 진짜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은 얘처럼 방송 절대 못해. 따라하려 그래도 안 돼. 아니 혹시 뭐 민호 씨, 뭐 똘끼 좋은 남자 오십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남자? 똘끼 좋은 남자. 똘끼 좋은 남자. 아, 근데 또 이 새끼가 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항상 여자친구는 항상 있어. 어? 방송에서도 보면 그 계보가 좀 있지. 뒤에서 잘해주나 보지.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래, 이 새끼. 씨발이야. 앞에서는, 그러니까 너도 그때 봤잖아. 여자친구 그냥 침대에서 이제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 게임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앞에서 막 간장 붓고 막 침대 시트에다가. 근데 그게 세트잖아. 응? 그게. 거기서 잠 절대 안 자. 어? 근데 죄송한데, 뭐, 지금 절대 뭐, 토하러 가는 건 아닌데, 절대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면 저 상당히 돼. 뭐, 이거 뭐, 뉴스에, 이거 뭐, 그냥 오장도 때릴 수 있어요. 네, 뭐, 오정 한번 빼러 갈 수 있습니까? 한번 갔다 와. 안으로 갔다 와. 죄송한데, 뭐, 화장실에서 담배 한 대 펴드립니다. 한번. 절대 뭐, 토하러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뭐, 사별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알았어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새끼 술 존나 못 마시는 것 같은데, 씨발 새끼. 존나 뛰어가네. 야, 얘들아, 근데 저 새끼 술 못 마셔? 응? 야, 얘들아, 아, 진짜 한번 얘기 좀 해줘봐. 아, 저렇게 술 못 먹으면 많이 먹이면 안 돼. 그래, 너 주량을 몰라? 몰라, 나는. 내가 주량. 주량은 파
생각을 했어야지. 내가 아니 존나 지만우는 씨발 존나 잘 먹는다 그랬지. 응? 잘 마셔 어때 얘들아? 그래? 저 새끼 아무래도 시골 촌놈이라 내가 봤을 때 이런 술을 안 먹어보고 막 좀 그래? 다 못 마신대? 다 못 마셔? 술을 이상하게 방송하면서 리액션용으로 이상하게 배운 것 같아. 응? 아니 근데 쟤는 방송이고 리액션이면은 그러니까 쟤는 이제 좀 뭐한 게 이렇게 먹고 막 토해. 어? 예전에도 막 내가 얘기 듣기로 막 소주 한 잔 먹고 병나발 보고 그 다음 토하고 그 쟤 방송하면은 일단 좀 약간 또라이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리액션을 위해서는 그냥 다 마셔. 그러니까 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방송을 위해서 좀 태어난 놈이지. 응? 그치, 얘들아? 어? 아우, 새끼, 쟤, 씨발. 술, 씨발. 내가 어제도 물어보니까 그래도 술 잘한다 그랬거든. 어? 무슨 개새끼, 무슨 술 배틀이라고 하느니, 뭐 하느니. 도시한 것 같아. 아니 뭐 아무튼 뭐 담배 한 잔 피고 온다 그랬으니까. 뭘 카는 얘들아, 씨발 술 취한 애한테 무슨 뭘 카냐, 인마. 엇법하지 말고. 이 새끼를 내가 이제 그래갖고, 이 새끼 모르게 이제 얘들아 좀 살살 이제 이렇게 한 게. 너무 허세를 부려, 이 새끼가. 내가 이제 듣기로도 존나 쫄코고 이제 뭐고 하는데, 맨날 이제 방송에서 이제 씨발 뭐 종독, 이 새끼 뭐 무슨 뭐 막 어쩌고저쩌고 막 뭐하고 하는데, 종독이 이제 이 새끼는 내가 이제 그냥, 진짜 내가 이제 좀 잘하는 동생이 있어. 근데 좀 나름 이제 좀 그래도 좀 유명해. 근데 방송에서 요즘 보면 너무 깝쳐. 그래갖고, 한번 해갖고 이 새끼가 한번 어떻게 좀 종독이랑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딱 갑작스럽게 이제 씨발 전화 통화를 한번 시켜준다거나 딱 진짜 한번 꽉 원래 그럴라 그랬거든. 아 근데 이 새끼 이렇게 빨리 술 취하면 안 되는데. 이거 켜봅시다 오빠. 뭐 조명을 이렇게 이거 하나 뭐 새로 사온 건데 뭐 한번 켜봐. 좀 늦게 나와. 좀 분위기 허상이 좀 상큼한. 그래 좀 거실에 좀 이렇게 좀 하나 이제 입고 해야 돼. 잘 샀구만. 적당히 마셔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새끼는 종독이랑 진짜 이제 전화 연결되고 하면은 약간 좀 어버버 될 것 같아, 얘들아. 진짜로. 응? 오빠 개인적으로 아는 애야? 아이, 그 새끼, 뭐 내가 그냥 죽으라면 그냥, 야, 이 개새끼야. 여기 아파트에 뛰어내려 하면 뛰어내리려지. 근데 최고 씨가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좀 사연이 있어. 그 새끼가 원래 예전 은세배 철구 이제 여자친구를 약간 이제 또 이렇게 또 이제 종독이가 이제 또 이렇게 좀 만나고 이제 좀 뭐 좀 뭐 좀 그런 게 있더라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허세를 그만 부리다녀 여러분들. 참나 얘들아, 나는 철구랑 틀려. 뭐 철구처럼 이렇게 이 새끼 뭐 대도 안 되고 하는데 뭐 무슨 뭐 부산 뭐 토마토파 뭐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저는 진짜 이제 그런 이제 허세는 안 부립니다. 해서 여기 싸먹어. 하하,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랬지. 누가 그런 거 먹을 줄 몰라? 우린 그냥 막 상남자는 그냥 이제 이렇게 통으로 먹는 거야. 응? 싸먹으면 무슨. 근데 술이 좀 걱정이 되긴 하네. 통으로 먹고 또 김치 하나 먹어주고 합니다. 되는 거지. 형님 잠시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한번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저요? 아니요. 지금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뭐야? 뭐지? 침대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제발. 어떡해. 너무 걱정돼. 이 정도였으면 오빠 파악을 했어야지. 술 못 먹는 거는. 주작은 얘들아, 씨바다 이런 주작을 왜 하냐, 괜히 방송에서. 토큰 실패, 또 한 개, 감사드리고요. 얘들아, 진짜 쟤는 혼자 방송해야 돼. 진짜. 어우. 나도 최대한 좀 아까도 막 맞춰주려고 하고 했는데. 저 새끼 방송만 하면은 진짜 사이코야. 나는 진짜 제 철구에 비하면 진짜 평범한 사람이야. 정말 착한 사람이야. 소리? 잘 나오잖아. 내가 그래서 얘들아, 오늘 루이조 같은 애들을 존경하는 거야. 어? 루이조, 이제, 너 내가 오빠가 너 그 롤 배우고 싶다면 이제 걔 방송 보라 그랬지? 걔 방송 좀 봤어? 로이조? 아, 인간젤리랑 로이조랑 헷갈리네. 아무튼 이제. 로이조. 사투리 쓰는 사람. 그럼 걔는 그냥 입으로만 털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가는 애야. 어? 그냥 그게 대단한 거지, 그게. 오빠 근데 뭘 치워? 지금 치우고 있는 거 같아. 걸레 좀 주고 오면 돼. 데뷔도 잘 알아서 할게. 아유, 그래서 얘들아, 뭐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 새끼가 대단하긴 하지만 좀 같은 BJ 입장에서 그렇게 좀 방송 볼 때는 좀 진짜 인간적으로 좀 안쓰러울 때가 있긴 있어. 근데 얘는 진짜 방송에 대한 이제 이런 게 진짜 남달라. 정말 남달라. 어? 브라이드. 이런 걸 내가 씨발 뭐하러 이제 해. 그 씨발 동생인데. 근데 이건 뭐 씨발 몇 잔 먹었다고 이렇게 어? 이게 알짜짜래? 아니 쟤 아 그러니까 얘들아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늦고 했는데 이제 좀 추천 절차 한 번씩 좀만 부탁드려요. 한 시간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 새끼. 한잔 더 해볼래? 그래 이걸 한잔 먹자. 크랜베리로 해줄까? 크랜베리가 더 낫구만. 크랜베리. 그러니까 이제 딱 지금 이 정도만 해. 아까 처음 거는 너무 이제 좀 약해. 자, 여러분들, 팬가입, 또 감사드리고요.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 뭐, 술 먹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응? 철구가서 왔다. 예. 철구가. 야, 그래도 이제 좀 많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 씨발, 이 정도 술 먹어서 그럼 되겠냐? 술 그만 먹어라? 아,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아니, 이 새끼 눈알 봐. 막, 충혈돼갖고 눈알 더 뽑혀 나올 것 같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근데, 그니까, 니가 잘못한 거야. 이거 입에 맞지도 않은 술을. 아! 형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도. 저, 뭐, 진짜 주먹 나갑니다. 이렇게. 그럼, 소주로 드릴까? 네, 소주가 좋죠. 그래, 소주 갖고 와, 소주. 오빠는?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건 여자들 먹는 술이지. 이건 내가 맛있게 오빠 거. 이제 천천히 마시고, 소주 갖고 와. 그 물잔으로 사용하시면 되겠다. 아, 예, 좋죠, 아주 좋죠. 뭐, 좀 물 좀 갖다 줘. 거기다가 물통 갖고. 예, 뭐, 이런 거는 뭐, 한 잔 사오시죠. 형님, 저 이런 걸로 취하고, 뭐, 소주 뭐, 이런 걸로 취하고, 형님, 그건 좀 약간 힘 나쁩니다. 네, 형님. 알았어, 알았어. 이런 건 뭐, 미령 씨 앞에서 뭐, 이런 말을 한다. 저도 뭐, 진짜 돈들이 보여줍니다. 그러지 맙시다. 예? 예. 아, 그럼 천천히 마셔. 일단 한번 하고, 한잔 드리킵시다. 그래. 이거 뭐, 이거 소주 먹는데도 약간 그래도 서로 이제 예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등을 돌려서 마시는 게 좀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넌, 네. 너나 그렇게 먹으면 돼. 아, 형님. 응? 예. 그래, 좋게, 예. 잘 하시고, 이제, 예. 그래도 한 번만. 뭐? 한 번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랑 술 먹는데 이렇게 돌려서 먹으라고? 예. 예. 한 번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뭐, 첫 잔에 예의니까. 아, 일단 소주가 정말 달달하네요. 원래 소주란 게 정말 딱 소주가 우리 전통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약간 이제 경상도 주도가 약간 그런 거야? 첫 잔 할 때는 이제 그렇죠. 예. 왜냐면 첫 잔은 일단 서로 이제 아무리 형님이지만 예의를 얘기가 있잖아. 그래도 첫 잔 딱 예의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 미령씨가, 와, 이거 술입니까? 아, 물. 와, 또 미령씨가 저런 생각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말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왜 그래? 지금 미령씨가 저를 좀 낚아채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 여자들 원래 손님한테 원래, 막, 그 정도 예의는 이제, 이거 뭐 술이야? 이건 내 거지. 아, 술이야? 오빠 물 줘? 아니, 됐어. 뭐 남자라면 물이 술이지. 술이 뭐지? 와, 형님 진짜. 우리 오빠 술 먹는데 한 잔 따라가. 와. 최고씨 드셨어요?
아, 저는 뭐 이런 거 좀 뭐 가뿐하게 뭐 한 잔 뭐 들이키고 뭐 한번 하죠. 괜히 이상한 술을 들여가지고. 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왜 손에 벌벌 떠십니까? 아, 그 이게 각이 안 나오네. 그렇죠. 뭐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저도 뭐 잠깐만 천천히 마셔. 뭐 산남자끼리 뭐 이 정도는 뭐 예. 그렇죠. 뭐 이 음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와, 우리 이정치 가셨나요? 와, 역시 얼굴도 이쁘시고 정말 음식 솜씨. 이거 누가 들어가나요? 뭐? 예? 아, 누가? 예. 알아서 먹고 하겠지. 만약에 뭐 미령 씨가 뭐 개막장에 뭐 노가다판에 있는 뭐 그런 사람이 데려간다. 선생님 바로 이제 주문 나오시는 겁니까? 에이, 그럼 그것도 내가 이제 받는 거 있나? 안 되지. 와. 우리 진짜 많은 걸 깨달고 갑니다. 와, 형님께서는 정말 형님께서는 정말 진짜 와, 상남자. 상남자가 뭔지 보여준다. 와. 그래, 또 이제 스티커 한 개씩. 와, 스티커. 와! 정도 꽃해라. 또 100개.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한 번 하시겠습니까? 취한 거 아니냐? 아, 진짜 뭐, 이 정도면 취한다 그러면. 좀 약간 섭섭하셔도 뭐, 상남자. 와! 그냥 한번 떠먹어봐. 와, 된장국. 진짜 저희. 어머니도 된장국을 좀 하셨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된장국 좋아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다시 예, 와, 기가 막히네요. 와, 미덕씨 진짜 음식솜씨가 와,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한잔해? 응? 저는 애기 있게 뭐 이렇게 딱 굴려가지고 뭐 한잔하는 게 애기지 않습니까? 알았어. 네. 짠! 와. 뭐, 뭐, 진짜 흘리는 소리가 나냐? 아, 어? 아닙니다. 뭐 흘린 거는 제 심이고요. 아니, 아, 지금 그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형님. 제가 뭐 이거 술 먹는다고 뭐 흘리겠습니까? 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뭐 형님께서 그런 말 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또 형님이 이제 숫자를 다루는데 제가 무슨 설마 뭐 소주를 흘리겠습니까, 형님? 예, 제가 그래도 예의범절을 하나는 진짜 넘버원입니다, 형님. 예, 아니 원래 경상도 애들이 원래 예의범절은 그렇죠. 예, 경상도 뭐 택한님, 뭐 범프형님, 뭐 딱 보면 예의범절 하시잖아요. 그래, 효근이도 그렇고. 효근님 모르겠고요. 예는 참 좋은데. 예. 그렇죠, 형님. 뭐 그렇습니다. 아니 얘들아, 이제 범프도 이제 통화했잖아, 새벽에. 아니 그럼 너 진짜로 그 뭐야 뭐 종독이라고는 지금 서로 지금 어떤데 진짜? 어? 솔직하게 까놓고 말씀드릴까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술 한 잔 먹었는데 뭐. 아니 솔직하게. 아니 진짜로 뭐, 아니 내가 봤을 때 나는 이제 딱 중간 입장이잖아. 응? 종독이 이제 이 새끼도 이제 내가 좀 잘 내 어? 잘 아는 동생놈이고 너도 이제 이렇고. 아니 뭐 진짜 뭐 미령 씨 앞에 와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얘 그냥 경품이다 생각해. 에이, 무슨 뭐 이렇게 식물인가 아니다 생각하시고 뭐 미령 씨 앞에서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그래? 맨날 뭘 말로도 뭐 조폭이다 뭐 내가 한주먹거리 한다 이게 뭐 말입니까? 예, 뭐 자기가 뭐 성지 뭐 중고등에서 뭐 한 달 쳤다 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 쉬는 게 어떤 건지. 예? 막말로 뭐 박조도 뭐 앞에 있다. 적당해라 개새끼야. 씨발로 누가 돌았나? 하면서 바로 이제. 오, 진짜? 예.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이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전 여친
솔직히 이제 뭐 다 잊었고 뭐 별 사이 아니지만 좀 전 여자친구한테 뭐 잊어버렸잖아요. 아 그건 개새끼 이것도 아니 근데 그것도 냉정하게 따지고 보자면은 너랑 종덕이랑 이제 이렇게 막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아니잖아. 아, 원래 아니, 크게 알고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그래서 너랑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응? 아니 무슨 너랑 사귀고 있는 중간에 그가 그랬어? 그런 건 아닌데. 그래 그런 거 아니라 뭐 그렇게 크게.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 자 형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말로 이제 뭐 저보다 동생이지 않습니까? 아 종덕이가 걔가 동생이죠. 걔가 24살인가? 예 그럴 거예요. 하긴 뭐 이제 나이 차이가 있구나. 뭐 이제 뭐 말 같지 않아 뭐 허세 부리고 뭐 뭐 주먹 같지 않아 주먹 자랑하면서 제가 이제 뭐 이제 막 이제 뻥 차버리고 이제 내가 이제 어이구 얼씨구 좋다 하면서 냅다 먹고 아 뭐 오 그래요 그래, 말은 뭐, 좀 조심해야지 네. 내따먹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받아먹고 그래가지고 뭐 기분이 괜찮죠 왜냐면 제가 또 동생 얘가 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죠 막말로 만약에 뭐 진짜 박준동이 뭐 앞에 있다 그럼 바로 이제 방송 끄고 아, 형님 방송 끄고 오십시오 그래서 야 밖으로 나온다 뭐 막말로 말주거리 잠없어 옥상으로 올라가라 바로 옥상 가서 이제 바로 이제 뭐 이제 격투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 그렇죠. 아니, 그래서 뭐 이때까지 뭐 종덕이랑 서로 뭐 만난 적이나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좀 통화하고 그런 적은 있어? 제가 통화를 했었죠. 그때 제가 야, 네, 뭐 네, 이런 말은 솔직히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그때는 뭐 제가 좀 그런 사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좀 그런 사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솔직히 좀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 지금은 뭐 좀 나쁜 마음이 커져. 근데 또 연락을 또 한번 해가지고 막 진짜 니 그러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죠. 이러면 걔도 이제 뭐 성지중고등학교 나왔고 저도 성지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걔가 뭐 이제 저보다 한 몇 살이 두 살이죠. 제가 이제 다닐 때는 좀 박종덕이 없었죠. 걔가 없으니까 이제 박종덕 세상이 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제가 이제 전한 인물이 거기 똑같이 이제 다녔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말죽거리 자우사 나오는 거죠. 또 나쁜 감정이 많죠. 아니, 근데 정덕이 이제 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인터넷에서 이제 너무 애들이 좀 과장되게 좀 그래 놓은 경향이 있긴 있어. 어? 그지? 응? 그런 경향이 있고 별로 말이 안 들어요. 진짜 농담 아니라 이제. 좀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이, 괜찮아. 마. 우리끼리 그런 거 따지지만 괜찮아. 얘기해. 얘기할 거 있으면. 만약에 박종덕이 뭐 안 그랬다 그러더라도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또 형님이 그러셨더라도 야, 네 따라 나온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바로 면상이 해프지 나가는 거죠. 제가 좀 주먹이 맛이 좋습니다 이게. 진짜? 네, 이게 맛이 좋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 씨발 남자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술도 한 잔 먹었겠다. 이렇게 좀 오해는 이제 그래도 좀 서로 이제 풀고 지나가고 이제 그런 게 맞지 않아? 예. 어? 맞습니다, 형님. 그잖아. 예. 아니, 근데 종덕이도 내가 너무 친해서 그래. 내가 그래서 이 새끼가 어떻게 좀 너가 말한 대로 이렇게 실수하고 그랬나. 좀 자초지종도 한번 내가 좀 따져 듣고 그냥 그래도 나는 너도 잘 알고 하지만 종덕이 이제 이 새끼도 좀 잘 알고 하니까 좀 그것도 한번 이렇게. 형님, 이런 말 드셔도 되겠습니까? 뭐 형님께서 뭐 뭐 아끼는 동생이다. 나 이제 그 새끼 옛날에 뭐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아시죠?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만나나 한 소리 좀 해야겠어요. 진짜? 뭐 방송에서는 제가 뭐 예전에는 뭐 쪼는 척 그랬겠지만 좀 약간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진짜 뭉치고 뭐 절대 미동 샵이라서 뭐 알아서 전화기 줘봐. 예? 전화기 줘봐. 진짜? 진짜 줘봐. 이 새끼 뭐 아니 뭐 전화 막 한마디 하고 싶다잖아. 아 어? 사실 놀지 뭘 또 말이 많아! 남자들끼리 그냥 아주 사업 얘기하고 하는데, 응? 아니, 진짜. 이런 새끼들은 뭐, 그치, 한 소리 해야죠. 괜찮지.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제 이 새끼가 좀 실수했나, 이제 안 했나 모르겠어. 이 시벌 새끼. 그랬으면 내가라도 이제 좀 이렇게, 어? 좀 심하게 이제 좀 그거 하고 해야지. 어? 뭐, 이런 새끼들은 뭐, 한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알았어. 얘들아 이제 바로 이제 얼른 밴드로 하지
종덕이 아직 안 자냐? 네네. 우리 새끼는 좀 자다 깼구만. 아, 아닌데. 이 새끼 뭐 술 한잔 했냐? 아닌데. 아, 잠도 운동 끝나고 잠든지 방금 잠들어. 요즘 뭐 운동해? 여기 운동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왜 하는데? 격투기 그좀 배워갖고 다음 시즌 거그 주먹연달 나가기로 해갖고 이미 다음 주먹연달 그거 좀 그래 나름 그때 한 달만 좀 준비하고 있구만. 아니 그 이번 시즌에 사정이 있어갖고 못 나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 시즌에 꼭 나가야 돼가지고 그래 이왕 뭐 주먹 쓸 일 있으면 이제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쓰고 이제 하는 게 낫지. 아무튼 예전에 이제 너 엄마 그냥 그런 거 좀 해서 이제 형이랑 이제 전에 이제 그 아는 이제 체육관 이제 그 해서 이제 얌중이 한번 해야지. 아 알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야 근데 예님 너 혹시 철구 잘 알지? 네 형님 왜 뭔 일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그냥 해서 그냥 아니 뭐 지금 그냥 같이 술 한잔 먹고 있어. 아 지금 같이 있니? 어. 근데 얘가 좀 그래도 뭐 좀 뭐 너가 좀 얘한테 실수했냐 임마? 어? 아니 뭐 뭔 사연이 있는 거야 뭐야? 아니 제가 진짜 정말로 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처음에 몇 년 전에 형님 그 야외방송 하면서 통해서 이제 데뷔하고 만든데. 그러면서 한 이제 몇 년 있다가 제가 재방송 키고 나서 바로 뭐야 철구 그 개새끼가 막 괜히 막 해갖고 막 페이스북부터 시작해갖고 제 인터넷에서 또 한 번 또 이슈되고 그때 이후로 계속 제가 합탐을 한번 했는데 아 이제 우리 뭐 서로 방송에서 이름 거론하지 말라고. 씨발 새끼가 아주 요즘에도 계속 자꾸 얘기가 들리더라고 이제. 그랬더니 막 좀 철구가 좀 형 아니냐? 근데 철구도 좀 아는 동생인데. 아니 제가 형님한테 꼬박꼬박 형님 하면서 깝듯이 하듯이 형님 제가 형님이라 생각하니까 하는 건데 얘를 지키는 건데 아니 뭐 순대로 받고 싶으면 먼저 동생한테 먼저 시비를 걸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네 말도 어떻게 좀 틀린 말은 없다만 아니 철구가 이제 그래도 몰라 뭐 너네 뭐 애들끼리 뭐 너나 뭐 이제 철구도 잘 아는 동생이고 하지만 그래도 막말로 아니 좀 철구가 그래도 좀 너한테 좀 그래도 좀 뭐 있어서 좀 한번 전화 통화 한번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 아니 뭐 제가 뭐 저번에도 한두 달 됐는데 저도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답장도 없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제 와서 저랑 통화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 할 얘기 있으면 해봐. 야,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니, 근데 당신이 좀 심했잖아요. 아, 얘기해봐요, 그러면. 아니, 여보세요. 성지 중고등학교 나오셨죠? 뭐 다? 중학교 자퇴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똑바로 하고 할 얘기 있으면 똑바로 하라고요. 예, 똑바로 얘기합니다. 예? 예? 똑바로 생각하고 근데 당신이 좀 잘못했잖아요. 장난하세요? 그러니까 뭘 잘못을 했는지 말을 똑바로 하시라고. 아니 막말로 예? 막말하지 말고 예, 막말 안 하고요. 일단 죄송하고요. 그건 죄송하고요. 아니 일단 뭐 상도도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질문하지 말고 예. 내 잘못이 뭔지를 말을 해보라고요. 예, 일단 그건 인정이고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당신 뭐 여자 뭐 좋아하세요? 네 아저씨 예? 예. 예? 내가 뭐, 그 연서 뭐 내가 아냐? 나 모르는 사람이요. 예? 근데 그 초롱인가 못시킨 그년이 나한테 접근해갖고, 뭐 연서랑 철구 씨랑 헤어졌는데, 방송 한번 나와달라고 한 일주일, 이주일을 계속 부탁하더라고요. 예? 어차피 강남 같이 살고, 집도 바로 5분 거리니까 한번 집에 갔는데, 그때 초롱이가 연서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예? 예. 그래서 몇 번 만났어요. 아니, 그니까, 만난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겠습니까? 예? 아니, 뭐, 여자 좋아하세요? 여자 밝히세요? 아, 나 진짜, 씨. 아니, 그건 좀 그렇고요. 방금,
방금 취향생은 좀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몇 살이세요? 아니, 얘기는 하고 나이는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아니, 일단은 당신이, 자, 저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성주의 중고등학교 나왔다시죠? 뭐, 일진이가 뭐, 조폭행세를 뭐 하시던데, 저 한 마디만 할게요. 예? 나 18살 때부터 깡패하고, 깡패할 때부터. 아니. 말하고, 씨발로 봐. 예. 야. 예? 형 대우받고 싶으면 그딴 식으로 하지 마. 방송 재밌게 하라는 건 의도는 좋은데. 예. 니가 상도도? 예. 니가 지금 말했지. 예. 상도도는 니가 지금 다 어기고 있는 거야. 아니. 너한테 뭐 피해를 줬냐? 근데 예. 왜 시비를 걸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아니, 일단은 저기, 아, 형님, 아 저기요. 아니, 허세 좀 그만 잡으시라고요. 조폭이다? 이거는 뭐 길거리 싸움 붙으면 막말로 제가 개뚜부로 뺍니다. 적당히 하세요. 아이, 내일 어차피 통화하면 받을 거죠? 예? 아니 뭐, 아니 지금 용어 안 돼가지고 못 받을 것 같아요. 뭐, 아니, 뭐 아니 저번에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자꾸 내 방송에서 자꾸 내 얘기할래. 저번에도 카톡 한번 했는데 왜 다 씹더라고요? 아니 제가 한 마디 말할게요. 제가 박종도 씨한테 예? 야 박종도 님한 아니 박종도 님한테 예? 아니 여보세요? 예 박종도 님한테 제가 좀 한 마디 하고 싶네요. 뭐 아프리카 방송에서 뭐 조폭이다 뭐 이러면서 저 의도적으로 나시 뒤고 그러면서 내가 문신했다 내가 조폭이다 이런 거 좀 가짜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죄송한데 예? 거기 저기요 예? 신경 쓰지 마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저도 뭐 갔다 가라 했는데 뭐 당신 뭐 무슨 파였어요? 아, 삼성교에 있었어요. 예? 삼성교에 있었다고. 아니, 전과 몇 범이에요? 아, 살인미수로 구치러 갔다가 1년 전에 예? 나왔어요, 됐어요? 뭐라고요? 살인미수로 구치러 갔다가 1년 전에 나왔다고요. 됐냐고. 아, 그러니까 죄송하고 일단은 뭐 그런 의도에서 말한 거 아닙니다. 일단 기분 나쁘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그 됐냐고. 아니, 된 게 아니라 아니 저기요. 저도 솔직히 나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헛소리 할 거 하지 말고 뭐 예. 궁금한 자세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지코님한테 듣고 봐요. 에?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만 좀 가우잡아라. 아니, 뭐 진짜 뭐 겁나냐. 나도 뭐 포함포바 있었는데 야. 나도 야, 들어봐봐라. 나도 뭐 니도 뭐 팔을 생활했겠지만 나도 개새끼야. 뭐 토마토 바위 있었다. 어? 네가 지금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서 뭐 조폭 행세를 안 하던데 뭐 조폭 들어가기 쉽다. 막말로 지금 야 웃지 마라. 막말로 지금 내가 지금 뭐 동생 풀어가지고 뭐 박준호 잡아라 하면 너 벌써 바로 수갑 차고 바로 여기로 와. 어? 그래. 재밌긴 재밌네요. 어 그래 야 근데 가운데 좀 맞아봐라 진짜 농담하네 야. 네, 야 재밌지. 예?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기요 저기 따위 깎이세요. 네 알았는데 예 나 뭐 먼저 누가 시비 걸지 않을 때 누구한테 시비 걸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나 뭐 상금 갖고 없는 사람도 아니고 예의는 정말 깎이 시킨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먼저 시비만 안 걸면 서로 피해 없어요. 네, 재밌게 생각하고 있고 어? 내가 들은 게 많아요. 방송에서만 그러고 방송 이제 뒤에서는 이제 되게 착하다고 들었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만 지켜주세요.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못 지킬 것 같다. 어? 아니야 야, 기분 나쁜 게 좀 많다. 어? 이런 거는 뭐, 이걸 통화라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가지고, 야. 오케이, 알았어. 만났는데, 아, 나 안 그래도 막. 야, 잠시만. 아, 야, 나, 이건 좀, 야. 야, 저, 예? 이번에 여자친구 있으시죠? 예, 그런데요? 야, 뺏기기 싫으면 잘하세요, 저한테.
너 진짜 인천, 야, 너 진짜 인천 한번 와라. 진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는 말할 필요 없고. 아, 지금 인천 갈까요, 그러면? 예? 일단 오면 안 되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만만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요, 조규 씨. 일단 인천으로 오세요. 농담합니다. 갈게요. 아, 인천에 친구들 많으니까 어차피 한번 가야 돼요. 그러세요? 네. 뭐, 만나면 뭐, 시간은 약속 어긋날 수도 있는 거고, 어긋나는 거는 뭐, 서로 이해합시다. 만약에 뭐, 그다음에 서로 이제 각자 개인 스케줄이 있으니까, 제가 못 나가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네. 재미나시네. 야, 재미나시죠. 어, 야, 정도가. 어, 이정민. 어, 근데 뭐, 얘 이렇게 좀 못하면 어떻게 쌓인 게 많은 가 보다. 응? 몰라, 이 새끼 내가 봐도 이제 좀 약간 좀 떨기가 있어. 그니까 아무튼 뭐 씨발 뭐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전화로 붙잡고 뭐 이렇게 뭐 서로 뭐 누가 더 가오 잘 잡고 뭐 하고 하나 뭐 그럴 필요 뭐 있냐. 조만간 한번 야 철구도 뭐 씨발 썰이 그냥 형이랑 이제 이렇게 중독이랑 이제 해서 셋이 한번 만나서 뭐 똑같이 한번 방송하고 할 수 있잖아. 어? 사수님한테 일단 뭐 많은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야 철구가 그래도 아무튼 조금 그런 게 좀 많이 있는가 봐. 어? 너 이제 제 얼굴 보는 게 낫죠 형님. 백명 이런 거. 나 말로 형님 뭐 형님께서 뭐 스파링 방송을 뭐 주최를 하신다. 농담을 진짜 합니다. 이러면 또 이제 저도 뭐 아까 뭐 존나 씨 뭐 아까 뭐 운동장 다닌다고요? 아, 운동장 갔거든요. 어, 운동을 되잖아요, 운동하신다고요? 뭐, 저도 뭐, 요즘에 뭐, 키워드를 비슷한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뭐, 저도 뭐, 그러니까 뭐, 한 달 뜨던가 뭐, 스파링해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야, 그래, 아무튼, 그래. 한 번, 조만간 한번 보긴 봐야겠다, 정도가. 제가 안 찾아뵌 지도 오래됐고, 제가 가겠습니다. 철구도 뭐 조만간 한번 날 한번 잡고, 네. 실제로 봤어. 해야지, 마. 예, 씨발, 맞나? 방송 이용해갖고, 씨발, 이렇게 또 예. 이빨만 까고 그러면 되냐? 예. 진짜로 너 딱 약속해, 그럼. 아, 뭐? 아니, 형님, 그러면 뭐, 솔직히 제가 뭐, 박종무 이분한테 뭐, 쫄았다 그러면 제가 안 나오겠죠. 그래도 뭐, 그래도 한 달에 치는 뭐,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뭐, 박종무 뭐, 효도로 와도,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끼 또 뒤에 가갖고도 씨발 또 이게 또 전화해갖고도 미안하다고 씨발 방송이라고 이 새끼 형님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하시면 형님한테 주먹 날라가서 어 야 정도가 이형님 어 야 아무튼 좀 형이 좀 자는데 이제 좀 전화해서 이제 좀 미안하고 어 아닙니다 조만간 이제 한번 해서 철구랑 해서 이렇게 보고 남자끼리 서로 오해는 풀어야지 이제 철구가 좀 막아 오해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형이 어떻게 좀 날 잡아갖고 어떻게 해서 이제 좀 부르면 이제 한번 이제 해서 넘어와라. 아 형님 잘 알겠습니다. 좀 연락 좀 자주 하고. 아 예. 이제 아무튼 별일 없지? 예 형님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만간 한번 보자.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들어가. 예 형님. 아니 근데 뭐 진짜 살인미수로 진짜입니까? 하여튼 방송인간에 좀 그렇긴 그렇고 예. 아니 나 원래 좀 중독이 있었구나 좀 진짜 친해 인마 내 거짓말이 아니, 아니라 뭐, 죄송한데 담배 한 대 피고 와도 되겠습니까? 근데 좀 약간 아니 근데 모르겠어 이 새끼 좀 너무 방송이라고 이게 좀 너무 아니 뭐 아니 뭐 지금 전화해가지고 작성생님한테 뭐 죄송하다고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담배 한 대 피고 싶어가지고 아, 절대 그런 거 진짜 아닙니다, 형님. 제가 뭐 상상하기 때문에. 알았어, 진짜 알았어. 알았어, 일단. 담배 한 대만 피고. 계속 피고 와. 저 새끼 근데 좀 씨발. 저 새끼 좀 폰 들고 가서 또 씨발. 또 뒤로 가서 이제 또 사과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 근데 이제 힙합 아무리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내 방송이고 이제 뭐하고 하니까 나도 옆에 있고 하니까 좀 약간 이 새끼 좀 세게 나간 것 같긴 해 어? 저는 안 그래도 왜 했어 오빠가 아니 그럼 어찌가 하고 싶대잖아 뭐 하고 싶대 오빠가 시켰지 아니 뭘 내가 시켜 알았어 한잔 줘봐
아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애들아 뭐 애들 뭐 뭐 동생들끼리 이제 어 이러고 하는데 씨발 내가 뭐 애들 뭐 막 그렇게 하겠냐 그냥 일부러 엄마 씨발 무슨 막 다 하고 해서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슨 그 씨발 여자 때문에 어 이렇게 좀 하고 오해가 쌓이고 하냐고 딱 이제 만나서 이제 직접 이제 풀어주고 하면 풀어주지 애들아 응? 어 옛날엔 좀 중간에 막 쫄아갖고 막 괜히 그랬는데 새끼 오늘은 좀 세게 나가네 어? 좀 세게 나가. 근데 그 일 자체가 별 일이 아니네, 솔직히. 아, 아니야, 근데 그게. 근데 그게 그냥 뭐 남들 봤을 땐 또 이제 이렇게 또 별 얘기 아니다, 이제 그럴 수 있지만, 몰라 자세한 속사정은 또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또 그렇기 때문에. 둘의 직접적인 무슨 일도 아니고 가족이 얽힌 일도 아니고 전 여자친구랑. 이 새끼 갑자기 뭐 이렇게 또 쉬바나 어? 담배 피러 간 게 아니라 전화기 들고 뛰어나갔어 내가 봤을 때는 응? 안 피우면서 아니 야 근데 얘들아 진짜 어? 아우 우리 미령이 개 이뻐 어우 또 500개 어우 또 팬가이 감사합니다 어? 좀 감사하다고 해서 좀 이제 인사하고 좀 어, 한잔하고 해 응? 네 500개 감사합니다 한잔해 그리고 좀 해서 얘들아 좀 내가 좀 심했어? 아, 얘들아 나 좋은 의미로 그런 거다 너 나쁘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잘 끝났으니 망정인데 만약에 아,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전화도 안 했지 아 나 불안불안할 건데 뭐가 불안해 내가 뭐 무슨 이제 뭐 종족이 얘를 잘 모르냐 아 응? 잘 아니까 아니 그럼 아니 종족 잘하는 게 아니라 인마 씨 근데 내 말은 잘 들어 깍듯해 아, 그러니까 오빠가 전화 연결 시켜줬는데 그러진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좀 둘이 이제 좀 뭔가 좀 골이 좀 있긴 있네 아무튼 남자들끼리 뭐 그런 거 뭐 이제 해서 이렇게 좀 만나서 풀고 이제 좀 뭐 어, 이래야지야 나중인지 전화 한번 걸어보기는 임마 씨발 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어? 그런 것까지 어 종독이 착해 그래도 애가 아주 어 예의 있고 매너 있고 좀 그런데 내가 봤을 때도 그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종독이 얘는 BJ가 아니야 막 그런데 막 저런데 막 자기 이름 막 오르락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그래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있지 일반 좀, 완전 좀 일반 좀 예민한 애들 어. 얘가 좀 그런 거 이제 좀 스트레스를 잘 받아. 어? 그래서 나는 아, 에이, 그거야 뭐 지금 이거 봐. 어? 그건 잘 모르겠다. 어. 지코 절친도 어떻게 했죠? 아니 근데 맞지. 아니 근데 요즘 이상하게 내 주변에 있는 놈들이 항상 어 항상 싸워. 아니 항상 그러니까 이 새끼를 뭐 철구 얘도 이제 내서 근데 또 종덕이 또 잘하는데 또 그렇고 예전 뭐 오빠 절친 노트 한번 찍어야 되겠다 진짜. 내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 주변 애들이 이제 항상 이제 어 이렇게 그래. 연출 한번 해. 재밌겠다. 나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 편을 들겠어 막말로. 좀 이제 난감하지. 그래서 나도 이제 아, 진짜 한번 궁금해갖고 얘들아 좀 전화 연결 한번 해본 거야. 어? 그거 옛날에 군대에 같이 있던 애들하고 그런 애들 찾아서 만나 그러고 싶어. 진짜. 하단 줘. 약간 좀 전화가 길어지는 것 같다. 괜찮아. 일단 그래도 오늘 좀 이래저래 해서 이제 좀 철구랑 이제 방송 얘들아 이제 좀 어, 재밌었냐? 응? 아 근데 이 새끼는 내가 봐도. 아, 막 그냥 다 받아주고 싶고 막 이제 뭐하고 그냥 뭐 하고 한데 어우 진짜 씨발 또라이야 얘는
코드가 좀 안 맞아? 아니 그냥 코드가 안 맞는 것보다도 얘는 너무 나랑은 이제 좀 레전드야? 재밌었어? 그래? 토마토꽃 레전드? 아프리카 역사를 썼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철구 얘가 평상시에는 안 그래. 방송 끄면은 너도 아까 봤지? 깍듯하고 되게 잘해. 근데 이 새끼는 좀 약간 방송만 뭔가 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 새끼 딱 눈빛이 틀려져. 딱 변신을 하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어떻게 좋게 보면은 진짜 프로방송인이야. 좋게 보면 프로방송인인데 좀 이제 좀 나쁘게 보고 뭐하고 하면 진짜 약간 이제 좀 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방송을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 응? 근데 얘한테 선이란 건 없어. 어? 그런 거 보니까 좀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약간 이제 좀 또라이 같기도 하고 내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딱 이제 봤을 때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겠어. 좀 나이가 있으니까 얘처럼 이제 방송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 어? 이상하지. 어, 나 같은 경우는 절대 못해. 근데 이래서 얘가 인기가 많은 거야. 이래서. 어?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이런 애가 어딨어. 어? 진짜 이런 애가 어딨어.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아프리카에서 최고야. 얘만한 이제 이 파급력 갖고 진짜 이런 애가 없어. 어? 근데 얘들아, 이건 내가 봤을 때 진짜 아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아무나. 어? 아예 보겸이랑은 또 틀리지. 보겸이랑 다 이제 애들은 다 어느 정도 선이 있지. 애들이 걔네는 진짜 착해. 그러니까 이 새끼는 내가 봤을 때 모르겠어. 아프리카 방송을 위해서 태어난 놈이야. 보겸이 완전 신사던데. 보겸이 같은 애들은 이제 진짜 이 시간에 만삼천. 근데 이 새끼 뭐해 진짜. 진짜 그 통하고 있나? 아무튼 얘들아, 아니 진짜로 대단한 건 인정해야 돼. 어? 근데 다음에 또 같이 이제 좀 방송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 씨발 그냥 아우 그냥 나는 그냥 내 방송 할래 얘들아. 어? 다음에 또 하라 그러면 못 할 것 같아. 어? 오빠 이제 다 졌어 아까? 아니 만판이겠지. 만판은 그래서 한옥상이 되겠구나. 아니 그래도 나도 이제 그래도 의리가 있고 아무리 뭐 나이 뭐 좀 차이 뭐 한 얘가 27이면은 나랑은 한 8살 차이 나지만 그래도 나도 의리가 있지. 의리가 있고 하니까 뭐 요번에 그래도 뭐 전에 뭐 미안한 일 있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했지만 그래 나도 한번 뭐 이렇게 좀 해서 철구 방송 가서 한번 이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제 그러긴 해야지. 근데 아무튼 얘들아 좀 그것만 알아. 그냥 내가 이제 많은 걸 이해해야 돼.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얘가 이제 어? 훨씬 이제 이렇게 그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같이 방송하고 하면 그래도 얘가 살아야지. 응?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은 이해랑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해서 그렇게 바쁘세요. 어? 야 우리 철구 어? 아니 또 누구 어? 백개 누구 괜찮아? 응? 근데 이거 말해. 뭐 이거 한마디만 해달라 그러는데 누가 말해 언급해. 어 여기 언급해. 그
제 전 여자친구가 뭐 박종덕 씨는 사귀었다 그러는데 걔는 이제 지금 방송을 보나 봐요. 아. 저랑은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제 은서 씨가 박종덕이랑 사귄 건 아니다. 그리고 형님 보고 이런 말 해도 됩니다. 아, 해도 돼. 그만 나대시라고 그러시. 걔가?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다 이런 알았어. 예 죄송합니다. 아 이제 내가 의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아이 그래 그렇게 막 좀 이름까지 이제 이렇게 좀 나오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재밌어. 아, 예, 제가 많이 나댔군요. 네, 죄송합니다. 와! 미령이 박수지. 백희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만약에 그 막 보고 계신 좀 여러분이나 시청자분들 좀, 가오 좀 사기 좀 별표 좀 팝팝 좀 터뜨려주세요, 형님들. 이렇게 진수성찬도 막 차리고 오늘 철거 왔다고, 솔직히 말하자면. 섭이 왔을 때는 뭐 통닭? 걔는 그냥 숯불 바베큐지. 훌랄라에서. 그만큼 저를 와. 미령이 또 박수지. 와, 형님 좀 큰 손이신 것 같은데 형님. 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게 있어. 예. 나도 원래 이전에 뭐 사귀다 이제 이런 해전 여자친구 있으면은. 예. 맞아 그 이름은 안 나오게. 맞아 맞습니다. 맞아. 예. 맞아 그건 내가 봐도 글쎄. 예. 우리 사제의 뜻을 한잔 하자. 응? 미안한 거야. 어? 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응? 미령 씨 참. 아 예. 괜히 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 거지. 야 우리 미령 또 박수. 와 또 되게. 진짜 큰 소리신데요. 미령 주수죠. 오렌지 주스 드릴까요? 예. 아, 또 500대. 와! 우리 반가, 박소진님께서 오신 분. 아, 미령이 또 개 이뻐. 와. 역시, 큰 손들이. 500개. 와. 그래도 나 요즘, 얘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예. 큰 손이 잘 터지더라고요. 와, 우리 미령씨가 묵덩이인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박수진이 누구지? 박수진. 그거 테스티로더. 테스티로드에 나오는. 약간 옛날 슈가야. 아, 슈가 옛날에 박수진 여기 잠입고 그러네. 약간 진짜 박수진 닮으신 것 같아요. 약간 그래? 박보영이랑 박수진이랑 합친 것 같아요. 아, 왜 그래요? 귀여우면서 섹시하고. 와 진짜 제가 저런 여동생 있었으면 우리 고독한 눈가 또 100개 이제 또 감사드리고요. 와 감사합니다. 알았어 잠깐 나 빠져 있을 테니까 둘이 예? 잠깐 얘기 좀 해봐. 나서 예? 딱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 응? 근데 너무 안 드셔가지고 아이고 술만 드시고 아이 뭐 어떻게 반찬이 입에 안 맞으시나? 아유 좀 딱 좋고 와 이건 뭐 살아있네. 아 근데 너무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서. 아 뭐 그 정도는 뭐 제가 뭐 다 이해를 하죠. 뭐 저도 뭐 이제 술을 먹으면서 뭐 술도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꼴초에다가 뭐 이런 게 뭐 거의 고래 뭐 말하자면 고래 거의 술 고래예요. 아침 먹고 술 한잔 하고 뭐 이제 점심 먹고 술 한잔 하고 저녁 먹고 술 한잔 하고 그다음 야동 보다가 술 한잔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저희 가뿐하죠. 예. 뭐 민호 씨 뭐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네. 저는 좀 자상한 그 부드러운 남자. 뭐 저 주도 뭐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뭐 약간 조금 뭐 슈크림 같이 뭐 달달한 맛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아 여자친구한테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3일하면 제압하면 되는 거고 뭐 지코 형님도 뭐 때리셨다면서요. 뭐 그런 거 좀 아니거든요. 뭐 지코 형님 뭐 없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지만
내가 뭐 여동생을 때렸다 그러면 야이 개새끼야 뭐 그따구로 사냐 하면서 뭐 아우탄 때리고 아, 뭐 직원이 없어서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뭐 만약에 뭐 제 친구가 뭐 여동생을 때린다 그럼 찾아가가지고 감옥 들고 바로 이제 대가리 때리죠. 예? 그런 거 뭐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뭐 또 상남자 아세요? 네 알죠. 예, 상남자 좋으세요? 저는 많이 봐서 너무 우리 집안에서 아, 그러면 뭐 저 뭐 저도 뭐 여자한테 뭐 그렇게 피해 끼치고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예. 뭐 그런 거는 뭐 걱정하셔도 되고. 근데 뭐. 머리는 어떻게 혼자 디자인하신 거예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일단 뭐 돈 많은 남자 좋아하세요? 네? 돈 많은 남자 좋아하세요? 돈뭐 그냥 지금 뭐 한마디 김치형이세요? 김치형? 아, 아니, 그런 아 김치형 아니세요? 네. 아주 좋네요. 왜냐면 제가 또 왜 물어봤냐면 제가 뭐 김신을 상당히 싫어해요. 뭐 진짜 뭐 백사가 그러면 진짜 백으로 때려버리고 뭐 돈 달라 그러면 돈으로 때려버리고 뭐 어떻게 보면 지코 형님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미련 씨한테 뭐 그러진 않아요. 저도 뭐 지킬 건 지키면서 개념이 있습니다. 예? 미련 씨.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뭐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아 머리 얘기요? 아 머리 얘기가 아니라 아저 머리 어떻게 이렇게 네. 디자인 하시는지 이런 머리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 그런 거 너무 신기해서 아 신기해서 네. 아 이건 병신 같다.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 아 어떻게 하다 방송하다가 아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장인이 됐느냐 아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저도 이제 좀 주먹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아 뭐 지코 형님 잘해주세요. 아유 뭐 똑같죠 뭐 잘해주지도 않고 못해지도 않고. 근데 저는 처음 볼 때 좀 이 생각을 했어요. 지코 형님 솔직히 없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약간 좀 이런 말 해도 될까요? 네. 좀 빠지셨잖아요. 에? 네? 빠지셨잖아요? 아니 빠진 뭐 똥통에 빠진 게 아니라 막말로 이제 얼굴이 거의 똥통에 빠진 거죠. 에, 아. 얼굴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못생겼다, 뭐 빠졌다, 뭐 약간 좀 더럽게 생겼다, 막말로 좀 노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 있겠지만, 뭐, 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솔직히 말하자면, 새 엄마를 부양을 하셔가지고, 좀 약간 좀 따라 한 명 더 나온 줄 알았어요. 아. 예. 좀 실례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그런 거 아니세요. 예. 그런 거였다면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요. 아니, 뭐, 제가 뭐, 지구 형님이 뭐, 있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A가 아니니까. 예. 그런 건 A가 아니죠. 맞습니까? 네. 예, 그렇죠. 제가 혹시 뭐, 실수하거나 아닙니다. 바로 말씀해주세요. 예, 아닙니다. 와, 이것도 지수석차 좀 차리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아, 근데 오늘 좀 메뉴가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너무 안 드시니까. 아닙니다. 잘 먹습니다. 뭐, 진짜 저번, 진짜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것도 잘 먹, 아, 진짜 잘 먹는답니다. 양파가 좋대요, 오늘. 연어랑 같이. 와, 수다 감사합니다. 아이, 또 뭐 러브샷 하시세요, 예? 러브샷 이런 거는 이제 상도덕이 어긋나죠. 저도 이제 직구 형님 간데, 뭐 러브샷을 한다, 그럼. 여자랑을 하게 되면, 그런 거 좀, 원래 여자들이랑은 겸상을 좀 안 해야 돼요, 예? 마음 러브샷을 한다, 그럼 바로 이제, 이런 말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마무리 이제 미령식 면상에다가 손을 이제 날아가는 거죠. 안 될 일이죠. 네, 그렇죠. 러브샷이라니요. 예. 예, 그렇죠. 네,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미령씨가 워낙 착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천사 같으시네요, 정말. 아, 아닙니다. 직구 형님의 이제 성과를 이제 다 받아주시고, 와. 이거 또 천사로 누가 낚아챌지, 와. 남친 있으세요? 네, 아직 없어요. 아,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작업 찍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예, 그런 거 아닌데, 뭐 이상해요, 어떻게 되세요? 진짜. 확실하게. 아니,
방송 좀 마시고요. 아, 진짜로? 제가 뭐 찌쩍거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 저는 우리 집에 다 상남자다 보니까 네. 저는 좀 부드러운 남자가 좋더라고요. 부드러운 남자. 와. 제가 뭐 이런 사람 뭐 꼬시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아, 예, 그래도 나이가 어떻게 네? 네? 나이가. 살고 싶다 몇 세 많아요. 와. 뭐 그런 사람 꼬시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와. 뭐 결혼할 생각 있으세요? 결혼, 당연히 하고 싶죠. 와.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진짜 뭐 낚아채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네. 예. 와. 진짜 이런 여자를 얻으면 거의 복덩이죠. 복이 아니라 진짜 거의 거의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제가 오해를 아니 미배가 아니라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대. 제가 봐봐 여자친구도 있고 제가 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가득 또 싹싹 비시려고 아 그래요 괜찮았어? 아, 서구 씨랑 아주 감소를 나눴어? 꽤나 진지하신 분이더라고. 그래, 하자, 하자. 천천히 드세요, 저 아, 예, 천천히 드셔, 아니, 드세요. 오래 먹어야죠. 예, 예. 아, 안주나 뭐 먹을 게 있어서, 있어야 오래 먹냐, 오래 먹지. 오늘 좀 다신 이거 샤브샤브 하지 말아라. 근데 형님 이거 진짜 이거 차린다고 비용 많이 들었겠어요? 아, 비용은 안 들었어요. 아니 많이 들었죠. 이거 한우에다가 연어에다가 형님들 좀 아니 말 드리지만 진짜 여러분들 좀 쏘실 분들 좀 쏴주세요 진짜 한번. 에이 뭐 엄마 그래도 니 멀리서 이렇게 왔다는데요. 그래도. 아니 그래도 진짜 섭이한테는 뭐 통닭을 시켰다면서요. 제가 와가지고 지금 이런 진수성찬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치, 또 멀리서 왔으니. 와, 100개! 와, 감사합니다, 진짜. 와, 100개가 막 유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독한 문과. 이제 또 100개씩 고마워. 아,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유도가 아니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맞죠, 형님? 그럼. 그렇죠. 1배 두 듀오 짱이라니 그건 여러분들 진짜 네, 할 말 안 되죠. 아, 네. 진짜 여러분들 그건 진짜 모독입니다. 네, 모독이죠. 1배 듀오라니요. 1배가 솔직히 좀 쓰레기긴 하죠. 솔직히 맞죠 형님. 근데 형님 약간 좀 1배 총이 맞진 아니십니까? 아니야. 아, 마, 그거 좀 아닙니까? 나는 이제 그냥 1배 그러니까 이게 좀 애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해. 예. 나는 그냥 애국 보수야. 예. 응? 애국보수. 애국보수. 어,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제 그냥 우리나라 전통을 이제 뭔가 지키고 싶고, 이제 좀 약간 이제 그런, 약간 애국보수인데, 그걸 갖다 애들이 이제 좀 잘못 이제 이렇게 또 빗대어갖고, 뭐 무슨, 일배니 뭐니 좀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거랑 그거는 이제 진짜 틀린 겁니다. 와, 우리 또. 안 거냐. 그렇죠. 애국, 저부터. 저 예전에는 솔직히 막 요즘 시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또 이제 남자 이제 겸상 못하고 이제 여자가 이제 참으로 이제 남자 눈 못 쳐다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렇죠 형님. 역시 형님의 진짜 사상과 개념을 제가 좀 본받아야겠습니다 형님. 예. 그래 근데 아무튼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설구 넌 어떻게 좀 재밌었어? 네. 예, 근데 형님 이거는 꼭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뭐? 박종덕이랑 합박. 알았어. 아니 그건 진짜야. 내가 이제 봤어. 근데 할 말이 많고 뭐 그러니까. 네 진짜로? 네 할 말이 많죠. 제가 왜냐하면 제가 뭐 미련 씨 앞에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성깔이 있고 저도 뭐 솔직히 한 달 쉬는데 방송에서는 뭐 장애인 짓 하지만 저도 뭐 진짜 주먹 쓸 때 주먹 쓰고 예 장애인 짓 때 장애인 짓 하고 마무리 이제 온다 그러면 이제 형으로서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이제 그만해라. 하긴 이 새끼도 아까 보니까 좀 말이 심하긴 해. 그래도 씨발 네. 네가 그래도 형 아니냐. 네, 그렇지 형님. 좀 보면은 아 진짜로 네가 언제 딱 괜찮다면 정덕이야. 뭐 내가 부르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잡을 수 있어. 약속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형님 합방을 좀 주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예. 알았어. 그때는 와. 저 BJ 신태일. 와 신태일.
셰리도 제가 좀 아끼는 동생이고 좀 약간 또라이긴 한데 그래도 형님한테 많이 막 실제로 만나면 구심구심거리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네. 옛날 같았으면 이제 거의 내시 같은 스타일이죠. 아, 아니 비유가 진짜 거의 유재석입니다. 와. 아, 약간 이제 좀 그렇더라고. 네, 제가 내시 아주 딱 좋은 표현이죠. 예. 아무튼 뭐야 태일이 뭐 아무튼 며칠 전에 그 무당이랑 그래서 빙의된 연기 참 좋았다. 아, 연기야. 연기 좋았어. 형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주먹이 날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 그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또 최고랑도 흉가도 한번 가셔야죠 형님. 아 근데 흉가 진짜 가. 예. 뭐 곤지암 이제 해갖고 예. 어? 그러면 정말 가자고. 예 형님. 우리 뭐 흉가 같은 거 오빠 뭐 그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이냐. 와 그래? 형님 만약에 근데 진짜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형님이 이제 흉가 뭐 그게 뭐 그냥 들어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장소를 알아봐가지고 이제 진짜 무서운 이제 그런 데를 가게 되면 이제 형님께서 뭐 못 들어가고 뭐 그런 거. 너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약속만 잡아. 아니 내가 좀 동생 앞에서 이런 말 할 말은 아니지만 예. 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짜 천여 귀신을 봤다. 예. 천여잖아. 예. 그냥 바로 사용해. 바로 사용입니까? 어? 바로 사용한다고. 우리는 귀신이고 뭐고 샹라네가 없어. 거의 뭐 우리 그런 이제 개념이 이제 없기 때문에 예. 딱 거의 그런 이제. 시기지. 귀신이고 지랄이고 정말이야. 아 근데 흉가 뭐 나도 이때까지 그런 건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어?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좀 해보고 싶긴 해. 예, 네, 응?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너 이제 며칠 전에 흉가 간 거 보고 네. 그 너무 이제 좀 주작 티가 나고 하니까 진짜 제대로 리얼리티하게 가야지. 응? 제대로 형이 봤을 땐 좀 너무 좀 표시 많이 나더라. 응? 진짜로. 새끼가, 저. 아, 진짜로. 나는 뭐, 어제,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서로 이제 좀 컨텐츠 좀 예. 있고 하면은 이제 만들 거 이제 많이, 만들어 보자고. 예, 형님, 좋죠, 저야. 언제든지 불러주만 주시면 형님 방송에 이제 나올 준비는 돼 있죠. 한잔하자. 응?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짠. 얘는 상남자 여자라면 짠 안 해. 그렇죠. 저 상남자입니다. 동상했다면 죄송해요. 저. 아 아닙니다. 저 일단 이게 아 근데 스테이크 괜찮네. 예 스테이크 아주 괜찮아.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아니 가져온 건데 유통기한이 예. 3일밖에 안 돼. 와 그러면 유통기한이 3일밖에 안 되는데 네. 뭐 이제 먹다 신선한 고기 다른 거 첨가물 같은 거 잘 안 넣고. 아 그럼 자연산이 좋죠. 자연산 네 그렇죠. 자연산 이제 맞죠. 여자도 자연산이 좋고 그렇죠. 아유 나도 그 성게들은 그 편이야. 예, 그렇죠. 상남자들도 알잖아. 예. 그 성게들 아주 아유 샹라네 집에. 예 그렇죠. 예, 형님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뭐 형도 네 이제 이렇게 딱 방송하는 거 이렇게 예. 하루 이제 처음 만나서 하는 거 봤지만 예. 와, 방송에 대한 열정이나 열이 이제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아 아닙니다. 예, 대단해. 그러시면. 나도 그래서 오늘 너 이제 이렇게 보고 좀 예. 진짜 솔직히 느끼는 게 많았어. 아 형이요, 저도 그런 말을 하시면 저도 아니 진짜로 솔직히 해서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예. 영정 다하기 전에는 형들이 많이 없었어요.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좀 정말 고마운 형들이 딱 한 명 범프 형님이랑 뭐 지영훈이라고 있는데 그 형님한테 범프는 친구 아니냐? 뭐 나이 몇 살 차이 나는데 그래도 이제 형님께 막 범프 형님 막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범프 새끼는 인생이 주작이라 아 그렇습니다 형님. 좀 약간 어제도 씨발 나한테 전화통화 간만에 하는데 나한테도 주작피더라. 아 그러시면 안 되죠 형님.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유 뭐 마침 이제 형님 이제 신문 돌리려고 일어났다고 모르겠어요 새끼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경상도 애들이 좀 씨발 이게 심해. 그치 솔직히 인정하지? 경상도 1번?
응? 부산도 1번. 걔 쌍도, 쌍도는 그놈들 내가 만나서 같이 술 한잔 했지. 아무튼 애들이 좀 경상도 애들이, 이게 좀 심해, 애들이.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형님. 근데 저도 이제 경상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먹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새끼가 그냥. 알았어. 괜찮아. 응? 그래, 아무튼 뭐, 형도 진짜 너한테 배울 게 많아. 아,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형님 가서, 원래 제가 전에 좀, 형님께서 좀 실망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나이가 어린데, 약속을 해놓고 깨버리면, 새끼 무슨 개념이 없네,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때, 지금 만만하자면 막, 그때 막 기사도 떴고, 제가 이제, 먹방데이가 아니었으면 그냥 한 일주일 쉬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좀, 그때 기사가 떠가지고, 이슈가 좀 커가지고, 제가 합방을 좀 하기에는, 형님에게, 저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좀 컸었어요. 그때. 근데 새끼야, 그때 씨발, 니가 먼저 온다 그랬잖아. 예, 그렇죠. 언제 뭐 씨발, 뭐 형이 뭐 먼저, 와, 이렇게 철구야, 이렇게 와서, 같이, 형이랑 같이 방송 한번 하자. 내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냐. 예, 그렇죠, 형님. 그래. 아니, 근데 어차피, 형은 그냥 뭐 예전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막 그런 거 꼭 막 이렇게 뭐 쌓아놓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네, 좀 죄송합니다, 그때는. 근데 아무튼, 철구도. 근데 형님, 제가 한 가지 뭐 좀 물어봐. 뭐 그때 이제 뭐 제가 한 명 방송 봤었습니다. 방종을 하고. 근데 뭐 이 새끼 뭐 이제 만나면 빠따를 때린다, 뭐 빠따 들고 찾아간다, 뭐 그게 진짜입니까? 그때 마음은 진짜 그랬지만 그때 이제 많이 만났으면 벌어져.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거네요. 맞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너 같은 애가 없었어. 아프리카 예. 방송에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제 내 동생 같은 애들은 이제 많이 예. 있고 이제 하고 하지만 그래 솔직히 뭐 너 정도 이제 좀 클래스는 이제 안 된다 이제 치지만 아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야. 그냥 냉정하게 이제 이렇게 좀 따지자면은 근데 때까지 씨발 나한테 그런 애는 이제 네가 처음이었지 진짜. 근데 저, 그, 제 여자친구가 형님을 존나 좋아해요. 왜냐면 모발을 좀 자주 하는데. 누가? 지금 여자친구가? 네, 지혜가. 왜냐면 모발을 좀 자주 해요. 맨날. 거의 페인인데. 형님 예전에 그, 이런 말씀 들어도. 모델 마블로. 모델 마블 하실 때 약간 좀, 약간 좀 이제 한 방에 이제 몰라 그랬다 그러면 이제 짝꿍 되는 거 보고, 와. 이런 말 좀 들어야겠습니다. 괜찮아. 지혜가 이제 뭐 저런 늙은이 새끼, 장애인 새끼가 다 있냐. 아니 씨발 새끼 네가 얘기한 거 아니야 인마.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갖다 씨발 여자친구를 절대 안 해서. 아니 딱 말투가 네 말투인데 인마 씨발. 아 진짜 아닙니다. 아 여자친구가 아니 그건 진짜 아닙니다. 아 그건 진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 제 여자친구 한 말이고 저는 뭐 형님에게 뭐 와 형님 멋있다. 와 역시 지코 형님시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여자친구가 그걸 보고 이제 와, 이 늙은이 새끼 나이 처먹고 뭐 하는 짓이냐. 이 늙은이 뭐, 이제, 내가 조만간에 10년 뒤에는 이제 벽에 똥치라고 산다, 뭐, 이런 말을. 제가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걔 뭐, 좀 지혜가 이제 좀 약간 개부진 구석이 있구만. 예. 어? 다음에 또 한번 만나면 되죠. 다음에 뭐 어떻게 만나면 같이 뭐 예. 친구랑 같이 해서 같이 하면 넷이서 예. 쌍쌍으로 만나는 거 예. 아 그런 거 좋죠 형님 콘텐츠 그래 그럼 괜찮잖아 네, 그치? 예. 어? 형님만 오히려 어린애들한테 이게 조금 먹혀 예. 응? 아, 진짜 그거는 좀 인정을 못하는 거 진짜라니까 형님 그거는 형님만의 착각이시고요 예. 참을 쌍남해가 그냥 형도 아예 그냥 인천에 가서 그냥 자리 잡을란다 다 오지 마세요. 참 뭐. 그래 알았어 이제 철거야 이제 이제는 너도 그만 영정 다녀야지. 네, 그죠? 욕만 해야죠. 형님 뭐 한마디만 좀 드려요. 뭐 이거 뭐 방종이 당했는데 제 인생이 방종이 당하거나 뭐 그런 건. 막 그런 거 같다. 예. 뭐 형이 뭐 다 방종이고 한데. 나 형도 이제 좀 마음 먹었어. 아, 예, 예, 예. 네 오고 하는데 예, 예. 그래도 애들이 너 오고 해서 그 기대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도 너를 갖다가 뭐 내가 뭐
막 해갖고 이 씨발은 개새끼가 그냥 형인데 이 쌍나무 새끼가 싸가지 없이 이 개새끼가 그냥 예. 내가 막 그런 거 막 가오잡고 막 너한테 우린 그런 거 싫어해. 아 형님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지. 아니 그래. 그래서 이제 너 임마 이렇게 다 같이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형은 진짜 뒤끝없다. 예. 진짜 뒤끝없어. 나발로 이제 제가 뭐 방송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시다가 뭐 기분 안 나쁘지. 괜찮아. 네. 야, 무슨 여기가 노가다 판이냐 뭐냐. 아니 너무 안 먹으니까. 아니 무슨 뭐 술상에 무슨 뭐 안주 없다고 여기 뭐 주머니 해갖고 계란후라이 뭐 몇 개 붙여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여기 안주 먹을 거 많이 있는데 웬 계란후라이를. 참 형님 아니, 어. 그래도 미령 씨한테 그러지 맙시다. 천사 같으시고. 하하 우리는 이게 안 돼. 그냥 내가 뭐 가져오라 그럴 때 그냥 뭐나 갖고 오고 하지. 아 그래요? 야 술 한잔 따라봐라. 좀 한 잔. 어? 괜찮아? 어? 한잔 따라줘. 최영씨 따라봐라. 이렇게 그렇겠습니까? 괜찮아. 이제. 저희도 또 상담자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마시고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맛있게 먹을게. 어느 이제 철구 이제 좀 술 좀 받는가 보다. 어? 아니 아닙니다. 혹시 계란 좀 드세요. 아 계란 좋죠 계란. 따뜻한 데 드시면 술 먹기 좋더라고요. 그 새끼 참 로이저 그 새끼 참 말 많긴 많더라. 그렇죠. 와 대단한 새끼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능력이죠 그것도. 오 대단해. 난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네. 같이 게임 해보긴 처음인데 아까 같은 BJ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컴패하죠. 어우 대단해. 진짜, 예, 진짜 저는 랩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보면 방송을 완전히 하려면 저희 둘이가 이제 딱 켜놓고 하는 게 좀 좋았을 텐데. 아니 이제 나는 이런 게 좋은 게 네. 그냥 이렇게 BJ들끼리 이제 이렇게 하고 하면서 나도 이제 너 보면서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게 그냥 서로 방송에서만 볼 때 어 100개 듣고 아 100개 누가 샀어요? 와 감사합니다. 왕기 어 왕기 어 맞아 로이즈 예를 팬인데 어제 와, 생방송도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좀 오더라고. 와, 감사합니다. 보겸이도 오늘 나름 이제 이렇게 원래 사람 많으면 얘기 많이 안 하는 놈인데, 예. 이게 그래. 아프리카는 예. 순위가 이제 곧 이제 클래스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겸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순위가 이제 항상 이제 한 1등에서 5등 사이다 되다 보니까, 예. 자기도 이제 딱 이제 클래스가 있고 이제 딱 이제 가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겸이도 이제 내가 봤을 때 많이 성장했어. 응? 많이 성장했어. 진짜. 보겸이도 먹어요. 보겸이 이제 걔랑 나랑 맨날 통화해. 어? 그래저래 해서. 보겸이도 다 잘 되고 하면 뭐 다 좋지. 응? 근데 이제 그 뭐야. 형님께서는 뭐 지금 저에게 뭐 실망감 이런 거 없으세요? 아니요. 아 그런 거 전혀 없으세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혹시 막말하자면 형님에게 좀 막대했다. 아니 그거야. 이제 솔직히 막말로 내가 너한테 그냥 편하게 하라 그랬잖아. 예. 어? 아 이제 내가 이제 한 말은 다 지키지. 일단 내가 좀 죄송합니다 형님. 아니야 괜찮아. 근데 예. 너는 내가 봤을 때 니가 이제 롤 방송을 하고 하려면 좀 배워야 돼. 예, 좀 로이저 같은. 아니, 로이저급은 안 되더라도, 예. 너는, 니가 너무 못하면서 그냥 남들한테 막 이렇게 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아니, 진짜로 인마, 이 새끼야. 좀 롤은 좀 배워야 돼, 솔직히, 롤은. 어? 진짜. 네, 이런 말 좀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로이저한테 배운 다음에 형님은 좀 보겸이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너보고 내가 로이저 보고 배우란 말은 아니지. 일단 그런 말 아닌데 형님 실력이 거의 씹 핫하치라고 기분 있네 인마. 예. 너 내가 진짜 그랬지. 이게 정글을 이제 오늘은 많이 야 너 씨발 내가 첫 번째 판 정글 가서 이제 그랬지만 두 번째 판 로이저 정글 가서 그때 어땠냐.
어? 네. 거의 똑같았잖아, 로이저나 나나.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판, 내가 리브는 탑에서 내가 완전 똥 쌌지. 네. 근데 리분이 너무 잘해. 잘했어,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는 말씀이, 이런 말 들어도 되겠습니까? 좀 소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야, 아니, 근데 너도 인마 생각을 해봐라. 막판에 씨발, 솔직히 레오나, 너 막 같이 라인도. 마지막으로 솔직히 제가 인정을 안 했어. 잘했잖아. 그 정도 클래스는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판은, 형님이 다 망쳐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터졌지. 어떻게 씨발 나만 어떻게 그렇게 잘 못하고 그랬냐, 솔직히. 응? 아니 그래.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판은 우리가 막 진짜 막 너무 막 우왕좌왕하고 막 이래갖고 이게 다 이제 제 실력이 안 남았어. 네. 정말. 예. 네. 뭐 이러면 소주랑은 뭐 괜찮죠. 뭐 짠할까요? 다 같이 뭐 한잔 한잔. 아 네. 예, 뭐 이런 정도는 뭐 가뿐하게 짠. 와. 오늘 좀 술이 봤습니다, 형님. 역시 좋은 분을 만났으니까 확실히 뭐 이제 뭐 내가 뭐 기분이 나쁘다 이런 사람이 할 때는 술이 안 받는데 형님 같은 분이 이제 만나시니까 정말 술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철구도 이제 보면 많이 컸어. 아, 아닙니다 형님. 형님 미안해요. 컸어. 아니 아니 진짜. 얘 처음 방송할 때가 뭔가 생각이나. 너 봤습니다 형님. 알지. 너 처음 방송했을 때 이 새끼 그때 말도 제대로 못했어. 그치? 예, 저 게임만 하고 맨날 욕을 하면 강퇴시키고 막 그랬어. 아, 무슨 게임? 그러니까 스타야. 얘가 원래 스타 프로게이머야. 얘가 근데 또 예전에 스타 진짜 잘했거든. 되게 좋아했어요. 와. 아니고 좋아했어요. 스타 잘했어. 저랑 좀 맞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좀 들어도 될까요? 어, 해. 뭐. 뭐, 아까 뭐. 뭐 좀 나가채겠습니다. 형이 예전에 그랬어. 그 이제 게임 이제 스튜디오 방송 뭐 이제 풋볼 대인가? 네. 그때 이제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어. 네. 근데 이제 그때 뭐 효군이나 이제 그 마매 형 알지? 예. 그렇게 나왔는데 효군이도 이제 뭐 이번에 예. 결혼한다 그래서 여자친구 예. 있다고 뭐 존나 선비 모드 가지. 예. 마매 형님은 유부남이야. 예. 그만 유부남 가지. 나까지 막 여자친구 혹시 김만배 형님은 친하세요? 아니 그때 같이 만나서 예. 방송 한번 했었지. 그래갖고 이제 나까지 이제 선비 모드 가면 씨발 방송이 완전 예 그렇죠. 선비 모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다가 이제 그때 이제 모델들이 그 이제 김민영이랑 최보미 네. 아니야? 뭐 내 방송 게스트도 네. 나오고 그랬는데 되게 이쁜 예. 애들이 있어. 예. 그런 미녀 두 명 데리고 이제 다 하는데 다 선비 모드 가면 어떡하냐. 아 근데 형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마배가 형이라고요? 아니, 형님이지. 그럼. 죄송한 말씀이신데. 어. 뭐, 지코 형님이 뭐, 뭐, 김마배 뭐, 아빠가 지코 형이다. 뭐, 이래도 좀, 뭐,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예. 아, 근데 내가 근데 솔직히 그렇게 놓았냐? 아, 그렇진 않은데. 아, 그 일부러 씹어. 잘못 그런 거 같은데, 이 개새끼 이거. 그렇진 않은데. 오빠 노안은 아닌데. 솔직히 일부러 그러는 거 같은데. 야. 여러분들, 아니, 진짜 제가 그렇게 노안입니까? 아니, 나 진짜 어디 가서도 나이 서른다섯이라 그러면 깜짝 놀라,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제 한 말씀 들어주십니까? 아니, 막말로 이제 뭐 면전 앞에 대고, 와, 이 새끼 노안이네. 그렇게 했습니까? 당연히 35살이라 그러다. 내가 35살이라 그러면, 와, 형님, 진짜 35살입니까? 뭐 이러겠어요? 당연히 그러죠. 그럼 이제 35살이면, 와, 진짜 개 늙으셨네 늙은 새끼 그러겠습니까 형님? 이게 제가 형님 보고 지속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뭐 그런 그래도 내 방송 충신들은 그래도 나름 형님은 캠방하셔도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비주얼로는 이제 충분히 통하십니다. 네. 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거요? 로이조 이제 그 새끼 뭐 항상 이제 하고 할 때 감성팔이 하면서 이제 풍선 땡길 때 게임하기 이전에 맨날 빵 모자 이제 이렇게 뭐 그냥 그런 거죠. 맨날 뭐 지가 막 아프리카 넘버원 비주얼 뭐 남캠 해갖고 예. 그러고 막 방제 그렇게 하고 이 새끼 막 캠방 하잖아. 그건 좀 아니죠. 근데 막말로 형님도 이제 뭐 방모자 쓰고 막 이제 꾸미고 그러면 이제 남국금 되겠죠.
남구 이제 면상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남구는 난 누군지 모르겠다? 네, 남구 일단 모르시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또 이제 면상이 좀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오니까. 남구랑 이렇게 신태일이랑 그러고 셋이 살아? 아니 셋이 사는 거 아니고 이제 신태일이랑 동생이랑 좋은 동생이고 어른이 같이 사는 거죠. 셋이서? 예. 네가 뭐 거의 뭐 가장 역할 하겠구만. 아 가장은 아니죠. 뭐 지금 무슨 가장입니까? 저도 이제 그래 아니 그래서 너 나도 이제 네 방송 뭐 이렇게 공지나 이제 예고한 거 잠깐 봤어. 네. 뭐 목요일 날은 뭐 네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합방 이제 네. 이렇게 하기로 했고 뭐 토요일 날은 뭐 무슨 뭐 똥바지 네. 대결? 예, 네, 똥바지 대결이죠. 그래 그래 애들이 많이 기대 많이 하더만 네. 어? 아 근데 걔 뭐 네 여자친구 같은 거 방송 되게 나오기 싫어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다 이제 허락했어? 왜냐하면 여자들이 왜냐하면 또 이제 이런 방송을 안 날라는 이유가 이제 처음에 솔직히 형님도 처음에 방송이 그렇겠지만 저도 처음에 방송에 욕하면 솔직히 진짜 멘탈이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익숙해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뭐 아 전혀 진짜 완전히 뭐 좆빠졌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멘탈이 바로 나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방송이 잘 안 나오려는 경향이 있죠. 예. 참 그 보면은 뭐 너 이렇게 하는 애들 진짜 별의별 애들 많아. 예. 난 그 새끼가 참 골 때리던데 그 엄삼룡인가? 엄삼룡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까? 엄삼룡을 보면 형님이 좀 생각해. 에이씨 빨. 아니 그래도 사람은 서로 비교를 하면 안 돼. 어. 근데 좀 닮은 게 좀 많은 게 뭐냐면 일단 피부하며. 네, 나는 임마 씨발 피부는 꿀 피부야 이 새끼야. 지금 네 피부 봐봐라 임마 네 피부보다는 그래도 내 피부가 훨씬 더 낫지. 그거는 좀 소설인 것 같고요. 피부는 내가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피부는 내가 좋아. 아 피부가 좋다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네. 피부는 좋지. 네 피부는 좋죠. 피부는 좋다. 이 새끼 뭐 그건 씨발 완전 진짜 여드름 범벅인데. 아 여드름 범벅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철구 니는 이제 앞으로 좀 약간 이제 방송 계획이나 이제 이런 게 좀 어떤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영정 먹기 전에는 그냥 별풍이나 이제 땡겨볼까. 예. 별풍이가 땡기고 이제 뭐 그런 생각했었는데 영정을 다 하고 나니까 확실히 뭐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나 다른 사람 보면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저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런 게 있지. 네, 그런 게 많이 보여가지고, 아, 그럼 뭐 조심 잡고, 뭐, 이제 뭔가 좀 별풍을 좀 적게 땡기더라도, 뭐 이제 시청자가 뭐 원하는 방향으로 좀. 아니, 근데, 예. 너 방송으로 이제 보면 내 이제 예. 예전 여자친구가, 예. 네 진짜 완전 광팬이었어. 아, 진짜요? 어, 진짜. 너도 대충 누군지는 알걸? 아니 있어 있는데 아 이거 오고 말하겠습니다. 아, 대충 알겠어요. 말하면 안 되고. 아니 그 이것만 말하면 됩니까? 빚이십니까? 뭐. 아니야. 아 빚이 그럼 빚이 말고. 그래서 걔도 딱 이제 보면은 예전 이제 이럴 때는 철구 저 새끼는 별풍선 존나 땡기고 방송 며칠 쉰다. 예. 어 그럼 있었죠. 네 이런 말씀 좀 들어도 됩니까? 일단은 뭐 여자가 제 방송을 본다는 거는 일단 제정신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네 방송 이제 이렇게 방송 보는 이제 이런 심리가 근데 내가 봐도 좀 빠져들어. 아 아닙니다 형님. 아, 빠져들고 얘 이제 잠깐 이제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약간 어우 진짜 약간 거부감이 들지도 몰라. 근데 이제 좀 몇 번 보다 보면은 아, 나도 이제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얘 방송 칠 때 막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리액션 하는 거 보면은 괜히 흥분돼. 진짜 흥분돼. 아니 어떻게 씨 여자친구 앞에서 침대 시트 앞에서 간장을 뿌리고 벽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벽에다 그냥 간장 막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막 와 저 새끼 진짜 또라이다 뭐다 이해 안 간다 이제 이런데 좀 이제 알고 보니까 그냥 그게 또 재밌어. 존나 재밌어. 근데 왜 하필 간장이에요? 그냥 제가 처음에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거의 완전 듣보였어요. 그니까, 아, 듣도 보다 못한 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는데,
왜냐면 제 또 라이벌이, 왜냐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방송에서 라이벌이 좀 있어야지 내가 이 새끼를 어떻게 꺾을까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제가 또 라이벌이 있었는데, 이 새끼를 어떻게 꺾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아가리 돌기. 그 앞에서 그러다가 이제 간장 붓기. 뭐 이렇게 되다가 이제 뭐 간장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도 얘를 내 처음 방송할 때 기억나는 게, 그때는 완전히 진짜 씹선비였어. 네, 진짜 씹선비였어요. 씹선비였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프로게이머 하다가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 방송 이렇게 넘어와갖고 스타 하면서? 그때 예전에 아프리카 초반에는 이제 스타 방송이, 지금은 롤 방송이 최고지만 그때는 이제 완전 이제 스타였거든. 그때 이제 얘 처음 이제 방송할 때 나는 이제 그때 냉정하게 그때 진짜 방송 1, 2, 3위 했었지. 그때? 네, 그때 진짜 대단했죠. 뭐 소닝 뭐 이제 인범 막 나 막 이제 이렇게 막 애들 막 이제 1, 2, 3등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고 막 이제 철구 뭐 이제 얘기 듣고 했지만 내가 막 진짜 완전 좀 되게 그랬지. 근데 어느 순간 이 새끼가 갑자기 확 돌변했어. 그치? 네, 맞아요. 딱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돌변하게 된 계기가 뭐야? 진짜 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농담에 대한 뭐 구구선이 있다면 팍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자, 서서히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인데, 처음에 시스미 모드를 하다가, 왜냐면 또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시청자들이 뭐, 이제 좀, 막, 막 이러면 내가 또. 그치? 맞아, 재밌지, 또.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뭔가 좀, 그렇게 하려다가 이제 뭐, 막장 짓거리 하게 되고, 왜냐면 또 웃어주니까 그런 것도. 예, 그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됐죠. 맞아. 인범이랑은 잘 안 쉬는 사이십니까? 걔랑도 이제 조금 이제 서울 연락해서 뭐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이제 하고 이제 그랬다가 그냥 보지는 않았어. 제가 근데 뭐 연락은 이제 몇 번 하고 이제 그랬지만 제가 좀 인범이랑 서서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 아프리카 고인 이제 이런 얘기 아 고인 아 예 고인도 대우를 해줘야지. 예. 아예 안 하는 아주 게. 진짜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래 그런 거 예. 고인도 대우를 해줘야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예, 그렇지. 나는 이제 그때 진짜 얼마 전에 막 페북에 막 이제 네 영상 이제 막 예. 무슨 씨발 어디 저기 이제 깡맹이 튀기는 데서 이 새끼 어떻게 보면 막 팬티 입고 막 팬티 막 이렇게 끼고 막 이제 그런 거 어? 나 그거 보고 씨발 새끼 사람 아닙니까? 아이 새끼 좀 참 힘들긴 힘들다 보다. 그렇죠. 좀 힘들었죠. 왜냐면 힘들었지, 그치? 응? 왜냐면 이제 뭐 롱런하는 BJ가 어떻게 보면 좀 많잖아요. 그래. 형님도 그게... 그렇고 이제 코트도 형님도 그렇고 그런데 영정 다 하고 나니까 내가 왜 이래지 후회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네. 이제 아프리카는 네. 예전의 아프리카가 아니야. 네, 진짜. 진짜 이제 너처럼 이제 영정당해서 일반 BJ로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별풍선 이제 너야 이제 요즘 이제 별풍선 엄청 많이 받지만 네. 지금 솔직히 형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 받는 것보다 다른 부수입들이 더 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안정적으로 해서 요즘은 예전에야 이제 아프리카 수입이 진짜 별풍선밖에 없었다지만. 지금은 뭐 광고 수입, 뭐 중간 광고, 뭐 또 이제 뭐 무슨 스폰 게임, 뭐 이제 그리고 뭐 이제 유튜브 이제 뭐 하고 해서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네가 좀 머리가 진짜 똑똑하고 해서 하면 진짜 한 게 네가 유튜브 제대로 해봐라. 응? 저도 그게 좀 많이 후회가 되는 거라면 진짜 그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안 하더라도 불수입이기 때문에 그래. 예, 저도 많이 후회가 되죠. 네가 유튜브 제대로 하고 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방송을 이제 니 이제 평균 이제 방송만 했다 하면은 거의 뭐 기본 3-4만 명에서 5만 명 보잖아. 3만 명이라고 잡아봐. 네. 그냥 중간 광고 니가 이제 좀 이제 마음 잡고 베스트 BJ 되고 이제 해서 중간 광고만 딱 한 번 틀어도 3만 명 있을 때 6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그 광고를 갖다 니가 열심히 방송해서 진짜 하루에 10번씩만 광고 튼다고 해봐. 그것만 해도 그냥 하루에 60만 원이야. 니 정도 클래스면은. 응? 그러니까 형이 이제 봤을 때는 너 막 이제 요 이제 클랩 복귀해서 이제 하는 거는 너도 이제 나름 이제 알아서 이제 선 잘 조절하고 이제 하겠지만 조금 아슬아슬하긴 해. 예, 그렇죠. 진짜. 거의 줄타기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너가 이제 오래 해야지 너도 이제 많이 이제 좀 진짜 느꼈을 예, 거야. 많이 느꼈죠.
롱런을 해야죠. 진짜 그때 아까 드린 말씀이지만 진짜 뭐 아까 강한 강한자가 뭐였죠 형님? 아까 뭐 오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길게 오래 가는 자가 네, 근데 진짜 이제 진정 이제 제대로 승리자지. 네 그렇죠.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냐면 제가 영전 전에는 솔직히 막 형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조언을 못 들었는데 형님 뭐 좀 형으로서 이런 말을 해주면 뭔가 좀 그럼 형은 가슴 깊이 형은 너보다도 이제 그래도 나름 네. 방송 오래 하고 나름 이제 순위야 이제 조금 밑에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네. 쭉 오래 가잖아. 뭐 비웃냐? 아이 그래 당연히 아이 철구야 비웃을만 해? 와 아니다 아프리카 뭐 어떻게 씹어 뭐 황태산인데 그 앞에서 뭐 이런 내가 충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아니 내 진짜 엄마 형이 진짜 동생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절대 이제 앞으로는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미성년자들 있지. 예, 네, 그건 제가 조심해야 돼. 그런 거는 진짜 이게 딱 그거야. 네. 미성년자들 약간 그러니까 딱 이제 진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몇 개 있어. 예. 네. 그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물타기 당할 거리를 만들어주면 예, 안, 예, 안 되지. 예. 그렇죠. 괜찮아요. 아무튼 시바제 계속해서 오래 가야지. 저 아닙니다 진짜. 뭐 이런 한정으로 뭐 이렇게 뭐 가는 뭐 그런 그런 사람 아니겠죠. 아 머리야. 이제 그럼 그만해. 네. 이제 그만해. 술 갖다 버려. 아니 똑똑똑 소리가 나고 나. 아 아닙니다. 아니야 뭐 술 버리고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제가 그랬다면 완전히 개새끼죠 형님. 맞죠? 아니 누가 아, 진짜, 아니, 제가 만약에 형님한테 그랬으면, 진짜 바로 받다 왔습니다. 아닌데? 아, 진짜 아닙니다. 술을 없다 버려, 버린다고. 아니, 버린다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받아 받겠습니다. 저 그런, 그런 예의 본 적 없는 새끼 아닙니다, 형님.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술을 없다 버려. 아, 진짜 네, 얘들아, 그렇죠. 버린 거 없어, 얘들아. 네. 진짜. 버린 거 없는데, 왜. 에이, 좋습니다. 좀 아프리카 시청자들도 그게 진짜 문제야. 너무 물타기가 심해. 그렇죠, 물타기요. 내가 술을 먹었는데도 이제 애들이 또 이제 형님 반응이 좋으니까 뭐 부었다, 소주를 부었다, 뭐 네파에 부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아무래 모를까. 근데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물타기의 가장 피해자는 너야, 그치? 맞습니다. 이거 물타기 때문에 몇 번 이제 좀 씨발 영정 당했어, 그치?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잘 나갈수록 조심해야 돼. 그렇죠. 잘 나갈수록 아니 잘 나가지 않습니다 저. 아니 근데도 잘 나갈수록 남들이 이제 좀 이렇게 시샘하고 이제 그래. 아까 네. 봐 아까 봐라 루이조 같은 애들 대놓고 그러잖아. 아 씨발 어떻게 지코 형님 방송 철구랑 같이 해서 이렇게 시청자 많은데 아 한 번쯤 어때 방송이 튕겨서 자기 쪽으로 몰아와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중간에 껐어. 네. 그 시청자가 거의 보경이한테 가더라. 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야단데 네. 아까 그래서 우리 잠깐 껐을 때 잠깐 봤어. 한 보경이 방송에 한 2만 몇천 명 있고 로이저 방송에 한 1만 5천 명인가 있고 그렇더만. 아이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나이 어린 애들이 네. 좀 숨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네. 민감해. 근데 아무튼 뭐 좀 아니 그런 것도 이제 또 뭐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로이조 4만 명 봤어? 그래?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아까 완전 18,000 아까 우리가 살짝 봤을 때는 키면서 봤는데 이제 보경이 방송이 한 2만 몇천 명 이제 딱 이제 이랬었는데 아 게임 보면서 로이즈한테가 아 우리 튕겼을 때 말고 국물이 시원한가 보네 따뜻한 걸 먹히나 보다 아니 뭐 해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국물 맛이 좋네요 아 정말요? 오 시원하네 진짜 육수가
뭐 아무튼 철구도 이제 더욱더 예. 잘 될 수 있게 추천 한번 받아야지 지금 추천? 너 아까 받았잖아. 너무 추천 좀 많이 좀 찍어주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추천 질척 한 번씩 해주고 이제 뭐 또 좀 있으면 이제 4시부터 이제 좀 점검이네. 딱 그러니까 시간 아다리가 딱 맞아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 아무튼 좀 오래 가자. 예, 어? 예. 오늘 만나서 진짜 좋았어요. 오래 가고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서로 도울 일이 있고 뭐 하고 하면은 또 이제 형님도 저한테 진짜 형으로서 뭐 조언해 주고 있으면 그러니까 너 이제 진짜 힘든 일이 있고 이제 이럴 때 있지. 형한테 언제든지 전화해. 알겠습니다. 형 그래도 뭐 나이를 내가 씨발 막말로 뭐 뻘로 먹었냐. 다 이제 그 내공이 있지. 진짜 많이 쉬고 하면서 많이 느꼈을 거야. 예, 형님. 많이 느꼈죠. 좀 아직까지도 이제 좀 불안한 게 사실이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너 방송 시청자들은 네가 아마 또 지금 이제 초반에 막 이제 그 기대감 이제 하려고 해서 확 이제 이렇게 리액션하고 뭐하고 해서 나만 좀 심해 형님. 그러니까 너도 이제 조금 내가 봤을 때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좀 사려야지. 또 네 방송 애들은 또 존나 이제 또 노잼이다. 조심이었다. 뭐했다. 철구 씨버 뭐 한다. 하긴 그런 물타기가 진짜 심해. 진짜 심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제 철구 좀 입장 이제 이런 거 좀 생각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도 또 그렇게 또 다시 이제 좀 영정되고 또 이제 또 그러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죠. 근데 내가 봐도 얘 철구는 진짜 대단한 애야. 아닙니다 이제. 내가 봤을 때 얘는 아프리카 안 하면 뭐 할까 싶어. 그렇죠. 진짜 아프리카 안 하면. 아프리카 방송을 한 게 형님도 저랑도 그렇겠지만 진짜 전생의 행운이죠 어떻게 보면. 나 같은 경우에는 난 지금 형 방송 그냥 일상의 방송이야. 나는 막 진짜 좀 형도 이제 예전처럼 이제 너처럼 막 집에서 막 물 호수 막 저기 막 목욕탕에서 끌어와갖고 막 집에서 막 물쇼하고 형도 막 이제 막 저 나름 이제 간장까지는 안 붓고 그러더라도 좀 리액션 과하게 했을 때가 있었지. 맞아 이제 그랬을 때가 있는데 다 사람이 이제 다 그런 이제 욕심은 들지. 그래서 나도 이제 나름 근데 또 BJ 입장에서 또 리액션이 진짜 중요하잖아. 그렇죠. 대풍이 더 잘 터지죠. 나도 이제 그래서 지금 리액션을 이제 지금 딱 준비해갖고 아까 그래서. 그거 아까 말씀하신 거 뭐 클럽? 난 그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난 그 조명 공사나 지금 하고 있어. 조명 이제 인터넷에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해서 시켜갖고 그래서 아까 네가 이제 또 스테레오 믹스 이런 거 딱 달달하게 잘 깔아주고 이제 해서 좀 이제 그렇게 가야지. 형님이 형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랑 뭐 합방을 그래 그거는 이제 진짜 네 이제 요번 주는 이제 이렇게 계획한 거 많잖아. 뭐 다음 주 다음 주도 이제 좀 보겸이랑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멤방전 하고 뭐 하고 해서 딱 언제든지 딱 이제 네 이제 시간 날 때 딱 얘기해.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 형님 저 잡아주면 제가 바로 와야죠. 그럼 내가 먼저 잡아줘. 예. 시청자 또 많이 볼 때 근데 니도 어떻게 보면 딱 이제 이렇게 형이랑 이제 딱 보면은 좀 허대가 저도 어깨가 좀 높습니다. 너가 뭐가 넓어 나랑 비교해보면 완전히 존나 어접인데 응? 너는 내가 봤을 때 나랑 있으면 약간 그렇고 좀 로이조랑 나란히 앉아서 하면 좀 딱 맞을 것 같아. 죄송한데 로이조는 로이조는 막말로 말해서 사람 새끼 아닙니다. 아 진짜. 아니 겉모습 봤을 때는 뭐 로이조가 이건 이건 좀 아 괜찮아. 예, 막말로 이제 뭐 진짜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로이조 형님께서 이제 좀 키가 작고 어접이잖아요. 막말로 뭐 10대1로 싸운다 그래도 뭐 커버 가능하죠. 내가 봤을 때 로이조는 작은 거인이야 진짜. 작은 거인이죠. 작은 거인이야. 걔는 아무리 뭐 누가 뭐 걔를 키 작고 뭐 한다고 해도 누가 걔를 무시해. 그렇죠.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어우 난 오늘도 막 이 새끼 이렇게 진짜 뭐 완전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 예, 진짜 농담해. 완전 래퍼야. 완전 예. 진짜 씨발 로미넴이야. 예, 진짜. 와, 그런 거 아가리 덤 수준이. 어, 그런 거 보면 내공이 있어. 예. 진짜 내공이 있어. 예, 형님 왜 근데 내공이 없으리? 그러니까 나는 야 솔직히 오늘 봐봐라. 너 씨발 막 롤하는데 니 존나 똥 싸면서도 존나 막 이렇게 하지. 거기다 막 마이크가 이게 둘이서 같이 방송하다 보니까 같이 떠들어버리면 이게 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형이 이제 그냥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있었지. 예. 아 근데 진짜 미안하다 얘들아. 자꾸 우리 당연히 철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당연히 단연 최고지. 아 아닙니다 그러면서. 단연 최고지. 근데 이제 좀 로이조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진짜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나이 어린 동생들이지만 가장 존경하는 BJ 딱 두 명이 철구랑 로이조. 아 진짜로. 아닙니다. 진짜로. 아, 예. 형은 이제 진짜 너같이는 이제 내가 이제 못 따라하겠지만. 딱 보면 진짜 배울 점이 많아. 아, 아닙니다. 저도 오늘 형님한테 진짜 형으로서 방송을 다 떠나서 형으로서 뭐 조언 같은 것도 듣고 깨달은 게 좀 많네요. 아, 그때가 내가 이제 로이즈에 대한 이제 로망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걔는 롤에 대한 지식이 되게 풍부해. 네, 아, 진짜 확실히 롤에 대한 지식이 되게 풍부해 갖고 막 이렇게 자기가 죽어도 막 이렇게 실수 없이 네. 떠들고 뭐 걔 방송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은. 어우 막 그냥 걔한테 막 네, 그렇죠. 걔한테 막 선동돼 갖고 막 진짜 어떻게 막 뭐 빨갱이들 어떻게 이슬람교 뭐 이제 이런 애들 막 진짜 그 뭐야 뭐 IS나 뭐 이제 이런 애들 막 선동돼 갖고 막 이제 뭐 자살 폭탄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 아니 그것처럼 막 진짜 막 뭔가 선동이 돼. 걔 말 들어보면은 말이 걔가 막 무슨 하다가 쳐 죽었어 뭐 아무무가 걔가 뭐 미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무가 이제 혓바닥 딱 내밀었는데. 걔가 로이저가 무빙으로 피했는데 또 아무무가 전멸 써서 궁치고 들어와갖고 또 막 이렇게 해서 죽었어. 막 애들 막 로이저 병신 막 하고 하는데 그거를 또 갖다가 막 또 이빨로 막 계속 쳐. 죽자마자 0.1초도 안 돼서. 응? 그런 거 보면은 와 대단하다. 갖다가 우리 같은 이제 트롤 DJ 입장에서는 로이저급 실력 돼갖고 막 애들 양악하면서 막 존나 막 이빨 털고 싶지. 그렇죠 형님. 정말 진짜 방금 좀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 참 나도 그렇게 막 방송하고 싶고 이제 그런데 씨발 안 돼 나는. 예 안 돼. 아 형님 아유 그 형님께서 클래스가 있죠 확실히.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는 무작정 그냥 까. 예 그렇죠. 무작정 자기가 못해도 씨발 그냥 어떻게든 막 그냥 무작정 그냥 무대뽀로 까. 네, 형님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작정 오늘 들어간 게 아니라 형님 진짜 못하셨습니다. 아니 너도 못했어 임마. 내가 너라도 너라고 잘하고 했으면 그래 철구야 그랬니? 알았다 형이 미안하다. 아니 형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 들어도 됩니까? 뭐 지금 형님 지금 롤 실력이 너무 자부심을 갖고 계신데. 아 난 자부심은 안 갖고 있어. 뭐, 저보다 뭐 잘한다 뭐 이런. 솔직히 너보단 더 잘해 씨발 냉정하게 임마. 아니 근데 아니 엄마 한번 매만전 한번 잡으시죠 진짜 누가 그래 그렇지. 나중에 근데 네. 그래서 근데 딱 하나 인정하는 거는 그냥 네 애쉬 궁은 잘 맞죠. 애쉬 궁 애쉬 궁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판에도 이제 이기게 되고 이제 이런 게 네. 네가 애쉬 궁 진짜 잘 들어갔지. 네, 제대로 잘 들어갔지. 맞아. 진짜 잘 맞추죠. 내가 그리고 너 처음 초반에 이제 너랑 이제 그 멜망전 할 때 네 애쉬 궁 맞아갖고 씨발 몇 번 이제 비명행사 하긴 했지. 잘 맞추죠. 저도 이제 형님 이제 플레이 보면 이제 뭐 진짜 뭐 잘 맞추죠. 키보드를 좀 잘 맞추죠. 예. 아예 아무튼 저 아무튼 좀 뭐 자꾸 뭐 로이조를 갖다 뭐 빗대서 얘기해서 좀 뭐 네. 미안해. 네. 근데 오늘은 좀 아쉬웠어 뭔가 마이크 상태가. 그렇죠. 마이크 상태가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차피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이렇게 함께 있었지만 네. 다음에 이제 너 이제 집에 갔을 때 그때는 진짜 한번 다이다이해서 이제 진검으로 한번 딱 이제 진짜 해보자. 죄송한데 기분 나쁘신 건 아니야. 진짜 뭐 막말로 이제 뭐 방송을 하는데 뭐 인생이 방송된다 뭐 그런 거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 건 없지. 아, 예. 형님 막 방송에서 다 하고 한 거는 뭐 그런 건 틀림없이 예. 그래. 4분이 남았네요. 아, 그래서 너도 뭐 오늘 그냥 형이랑 이제 방송하고 해서. 아, 너무,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제가 아까 뭐 컨셉으로 뭐 이렇게 형님을 까셨지만 그래 존경하고 정말 제가 위대하다 생각하고 정말 형님께서 깨달음을 많이 깨달았고 정말 형님 진짜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거 이제 호빨이 아니라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예. 아니 내가 이제 얘도 이제 좀 뭐 론을 잘 배우고 있어? 얘 이제 좀 약간 이제 방송 이제 좀 잘 가르쳐서 좀 하면 어떨 것 같냐, 미련님. 예. 와, 얼굴도 이쁘시고 실력까지 있으시면 거의 이제 김일표 되는 거죠. 예. 좀 아닌가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냥, 뭐 하고 해서. 그러니까 너도, 형 오빠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그냥 너도 이게 살아있는 공부야. 예. 너, 네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아프리카를 몰라서 그렇지. 얘는, 누구든 어떤 여자 DJ든 씨발 철구랑 같이 방송하고 싶어갖고 아 아니요 진짜로 말로 하자면은 얘는 얘 왜 방송 이제 가면은 얘 움직이는 곳마다 그냥 몇만 명이 따라다녀 아 아닙니다 이런 파괴력이 있는 이제 이거 이제 얘가 철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진짜 이제 대통령이지 아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에이, 진짜야 너무 겸손한데 진짜 대통령이야 아, 진짜. 지금은 완전히 아니, 그래서 형은 진짜 너 이제 복귀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 예.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잔했어. 어? 근데 이제 탁 철구 이제 이렇게 복귀해갖고 뭔가 이제 좀 들끓어 오르고, 어? 뭔가 막 이제 이렇게 뭐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자극제도 되고, 어?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네 하나 영향력이 이게 중요한 게 아프리카 전체가 성장해 나가는 거야. 진짜. 이게, 어, 너, 막, 뭐, 무슨, 너 졸리냐? 아니, 왜 듣고 있어, 왜? 들어가, 자. 아, 듣고 좀, 있는데 왜, 오빠? 어, 약간 좀, 뭐, 호응하는 게 좀, 약간, 어? 아니, 양자. 진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오, 얌전히 들어. 너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한 얘기인데, 어? 그래서, 어우, 나도 이제 요즘 같은 때 이제 딱 엔돌핀이 돌면서, 예, 예. 어 진짜 이제 다 살아있는데, 춘추전국 시대 이제 다 이렇게 예, 돼갖고, 예, 예. 예 야, 그래. 임시입니다. 어, 이래야지 이제, 씨발, 이게 아프리카도 뭔가 좀 돌아가는 맛이 나고, 어, 좀 뭔가 이제 딱 사람들도 자극받고, 딱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뭔가 의욕도 생기고, 어, 이제 딱 이제 그런 거지 하면서. 와,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금을 울립니다. 진짜 심금을 울립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보면은 너 이제 자신이기 때문에, 예. 너 자신의 이제 좀 위치를 갖다 이제 생각 못 할 수도 있어. 네. 어, 정말. 형, 이건 진짜 이건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다. 예. 진짜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잘해서 좀 꾸준히 해서 쭉 가. 어? 형님. 알았지? 요즘 아무튼 뭐, 컨텐츠 뭐 이런 거 저런 거에서 생각해서 진짜 잘하고 있어. 예. 아무튼 오늘 형 이제 이렇게 진짜 방송 이렇게 그래도 예전 뭐 이렇고 하지만 멀리까지 와서 이제 또 형님도 키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형 이제 좀 그래도 많이 도와준 거지 정말 아, 아닙니다 형님 그때 제가 너무 죄송하죠 제가 그때 정말 억지로 하고 고맙고 형도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있고 그런 사람 아니야 언제든지 아니, 나도 내가 이제 너 이제 두 배 세 배 이제 도울 때는 이제 또 예. 이제 돕고 이제 하는 거지 네 고맙습니다 진짜 그래 얘들아 어 이제 방송 이제 딱 끊기기 전에 어 추천 한 번씩 때만 하자 추천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형님 앞으로 이제 좀 좋은 컨텐츠 이제 해서 이제 좀 많이 하자고 예 어 진짜 그래야죠 아 오늘 4시가 좀 어떻게 전기 점검이었나 보네 딱 끊기는 거야 그럼? 몰라 이제 뭐 4시 점검이고 뭐하고 하면은 이제 좀 4시 이제 좀 넘어서 이제 이렇게 좀 끊기기도 하고 원래 좀 그렇지 아쉽다. 응? 아쉽다. 뭐가 아쉬워? 네가 아쉬울 게 뭐 있냐? 이거 하면 이제 좀 이제 상이나 좀 잘 치우고 이제 그러면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좀 빨리 이제 좀 잘 어? 롤이나 일단 좀 빨리 배워. 어? 좀 30렙을 빨리 찍어야지. 너 어느 세월에 30렙 찍냐? 그래서 이제 오빠 좀 이제 방송하고 하면서 이제 좀 배치도 배치고서도 이제 좀 보면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하고 해야지. 왜 뭐 하는 거? 아 아닙니다. 어? 아 진짜 아닙니다. 안 끊기네. 그러게 이게 항상 이게 좀 뭐 하고 해서 하면은 됐다. 그래 이제 얘들아 이제 딱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자
예. 어, 딱 괜히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방송 이제 좀 조만간 이제 1, 2분 내로 해서 딱 끊기고 하는데 끊기면은 이제 이게 또 딱 이제 또 괜히 기분 나쁘지. 예. 괜히 사람이 먹튀한 느낌 들고. 예. 응?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철구랑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준비 없이 이제 이렇게 좀 방송하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봤을 때 이제 좀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부족한 부분 있지 않았나 이제 싶네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 둘이 오늘 좀 처음 만났어. 그래도 나름 처음 만난 거 치고는 네, 정말 진짜 자 꿀잼 이제 이렇게 네. 좀 하고 만나고 이제 좀 이러는 거야 진짜. 저 그렇죠. 그렇죠. 이제 좀 다음에는 여러분들 좀 더 이제 좀 재밌는 방송 좀 이제 많이 기획하고 해서 우리 좀 오늘만 해도 기획한 게 이제 좀 몇 가지 있네. 예, 네, 그렇죠. 박종덕 씨랑 일단 뭐. 네. 뭔 6시로 놀려 뭐 이렇게 뭐 좀 방송에서 아무튼 좀 하고 하니까 철구도 이제 좀 술 많이 먹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맛 갔어. 어? 지금 뭐 눈 꿈뻑꿈뻑해서 좀 졸고 있네. 어? 마지막 잔? 그래 그럼 딱 마지막 잔 얘기를 또 바라긴 하는데 막잔을 이제 딱 한 잔 먹고 이제 마무리하지. 어? 괜찮으세요? 아 진짜 괜찮습니다. 예. 예, 한번 자, 그래도 뭐 끝까지 뭐 해서 뭐 잘 먹네. 예. 어? 예. 어, 저도 술을 뭐 좋아하기 때문에. 아, 좀 쓰네요. 술 잘 마시네. 잘 마셔. 그래도 아까 예. 뭐 좀 이제 뭐 하고 해서 그랬나. 예, 저도 뭐. 아, 괜히 입에 맞지도 않는 소리 들어가지고. 나는 이따 선물로 괜찮았어. 응? 예. 그래, 철구도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인사 한번 드릴까요? 인사 한번 해. 일단 뭐,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지코 형님이 좀 메이저급이잖아요. 근데 이제 에이, 내가 뭘 아, 진짜, 아니. 너에 비하면 학구방이지. 아니. 근데 솔직히 메이저급이라 솔직히 제가 좀 합방을 좀, 하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맨날 이제 합방을 할 때는 뭐 좀 약간 급나진 애들 뭐 마이너 애들이랑 뭐 좀 하면서 맨날 좀 똥맞이 이런 식 시켰는데 확실히 근데 형이시니까 이해심도 많으시고 그런 게 정말 좋네요. 어떻게 보면 역시 형답다 이런 식으로. 그래, 맞아, 뭐, 이렇게 해. 예. 딱 마무리 지어야지. 일단은 뭐, 합방을 일단은 뭐, 한번 잡았으니까, 형님이 이제 기획을 하시고, 박종덕 씨랑 뭐, 할 때 뭐 또, 재밌게, 뭐, 재밌게 보다는 뭐 또 이제, 감정이 쌓여있으니까 뭐, 할 얘기는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뭐. 남자답게 예, 풀어야지. 남자답게 풀어야죠. 풀어야지. 예. 그래서, 이왕 풀 때 이제 확실하게 푸는 게 좋지 뭐. 예. 그래요. 아무튼 이제 우리 이제 철구 동생이고 하지만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 최고지만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좀 또 철구 이제 이렇게 또 자리 유지하고 이렇게 또 하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제 저도 이제 또 어떻게 또 형된 입장에서 또 잘 이제 형도 이제 좀 많이 지켜봐주고 많이 좀 도와주고 함께. 형이 아세요? 어차피 뭐, 이제, 씨발. 한물 갔다, 아이가. 나, 뭔 한물 갔어요. 그렇지. 아닙니다. 이제 한참 이제, 이제 전성기고 하는데, 형이 또 이제 또 많이, 뭐, 도울 일 있으면 도와보고, 그런지, 이제 이래야지. 그래, 주시면 정말 고맙죠. 그래, 알았어요.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기대도 많고, 이제 뭐도 많고, 이제 했던 이제, 철구 지코 이제 합방이었지만, 좀 어떻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했던 것만큼 어떻게 이렇게 좀 재미가 안 나왔나 좀 솔직히 좀 걱정스럽네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저희 둘이 이제 오늘 좀 처음 만나서 이렇게 처음 탑방이고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고 이제 이랬던 거 있는 건 사실인데 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폭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딱 철구를 이제 이렇게 딱 아프리카에 살아있는 전설. 아, 형님, 그럼 전설. 넌 지금, 네가 봤을 때 넌 지금 아프리카 멋모르고 하니까 지금 막 얘 봤을 때, 이게 뭐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아, 그렇지만 나중에 네가 알고 봤을 때, 와, 내가 얘
예전에 그 철구랑 같이 이렇게 술을 한잔 먹긴 됐었구나. 어?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막 이제 가문의 영광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 아주 오늘 철구에, 철구를 이제 보고 이제 이런 하면서 소감 한번 얘기해봐. 아, 일단 그 오빠한테 잠깐 소개를 들었어요. 아프리카의 1위 BJ 9시 뉴스 영정 뭐 이런 스토리를 잠깐 들었는데 아니 그런 BJ가 이렇게 온다니까 저도 오빠 동생으로서 너무 기분도 좋고 그래서 좀 저도 들떴었는데 이렇게 보게 돼서 참 좋고 저도 좋습니다 형님. 예. 다시 방송하시는데 더 더 잘 되고 예. 그리고 오빠랑도 더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예. 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아, 예. 와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처음에 딱 만나서 인사를 하려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하셨냐고 내가 딱 물어보니까 최고 씨가 나한테 물은 적 뭐. 아, 첫 대화 왔습니다. 아 그때 보고 아 이거 아 저만 터졌네요. 근데 나중에는 네. 아직 드립이 아프리카 드립 아니가 여자로서 유목 드립이 형님 아 근데 되게 웃겼는데 진짜 노잼이지. 아니요. 아 아니에요. 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걸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최고 씨가 여기서 첫 턱 왔어요. 그래서 빨리 잘 치워라. 네. 그래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딱 이제 여기까지.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이제 그 시간보다는 좀 되게 오래 했어. 분위기가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자 오늘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또 끌려면 좀 멀어 거리가.